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예, 시동이 키 토요 예, 경제구조대 라이브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뜻깊은 날이고 또 날씨도 너무 좋고 예, 주말인데 이 시간에 라이브 접속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써 예, 한 2만 분 이상이 접속해지는 걸로 아, 그렇죠. 예, 보시는 네. 분에다가 제가 공을 네. 몇 개 더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제 구조대 예, 큰형님 안진걸 소장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큰형님이라니요. 예. 늘 우리 복덕방 대표님과 시동익희 님께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삶과 그 내공, 또 그 경제나 민생에 대한 철학, 또 식견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끼어있다는 것 자체가 제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구조대 왼팔 예, 이광수 광수의 복덕방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수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아, 또 이렇게 날씨 좋은 토요일날 또 이렇게 네.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예. 아, 오늘 또 좋은 또 엄청난 VIP도 아, 네, 어마어마. 제가 기다려주고 예. 있습니다. VVIP죠, VVIP. 네. 동남아에서 오신다고. 네, 동남아 수료공을 마치고 아, 작년에 KBS 드라마 나무 조연상 수상하고 아, 네. 올해도 뭐 방송 막 TVN부터 시작해서 영화 네. 막 다 두루 섭렵하고 네. 그 와중에 그 범야권 진보 정치인들 후원회장도 여러 개 맡고 계시는 네. 아주 VVIP님 지금 도착합니다. 아, 수료공을 마치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예고한 것처럼 예. 이원종 대배우님께서 현재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예, 올라오고 계시고요. 잠시 뒤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네. 오시는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이 또 보통 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5.18입니다. 아, 5.18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두 분? 내가 만난 5.18일까요? 내가 기억하는 예. 5.18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제가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예. 제가 그때 어린 시절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실까 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직접 시민군을 보았습니다. 예. 광주에서 이제 광주가 학살이 벌어지고 네. 시민들의 뭐 평화로운 항쟁도 있고 학살이 벌어지니까 정말 예. 불가피하게 무장 항쟁도 일부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계엄군 그 빠지던 그 잠깐의 시기에 예. 무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 계엄군이 또 쳐들어올 건 분명하고 네. 전두환이 당시에도 막 살인마로 막 불리고 예. 12.12에서도 상관을 사려고 그랬잖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왔던 김오룡, 엄소룡도 그래 숨졌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동네까지 예. 무기를 구하러 오셨어요. 시민군들. 예, 이건 역사적 예. 사실이에요. 저도 직접 봤고. 어, 여기 어딘데요? 화순, 화순까지 나주 예, 예. 이 일대로 양갈래로 예, 예. 여기 광주가 있으면 네. 동쪽으로는 화순 보성 있고 예. 순천 있고요. 네. 서쪽으로는 나주 무안 목포 예. 있잖아요. 예. 서해안 쪽으로 예. 예. 양갈래로 시민군이 내려가서 아하. 최대한 많은 무기나 야. 어떤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화약이나 이런 걸 구하러 왔는데 이미 이제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다 갖고 가버렸죠. 예. 화순 탄광에 이제 폭약이 일부 있잖아요. 아, 그렇죠. 화순에 탄광이 있었죠. 화순 유명한 무연탄이 예. 지대니까 예. 그러니까 왔는데 시민들이 막 전두환은 물러가라 을라성을 부르는 거예요. 네. 시민들과 같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이다, 막 예. 바가지, 밥, 김치 많이 하고 예. 힘내라고 이기라고 막 하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네. 시민들이 사이다랑 밥을 두 번은 제가 봤죠. 예.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인가요? 위대한 항쟁을 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숨지셨겠죠. 그때는 모르잖아요. 예.
돌아가셨는지 학살당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 어린 마음 이런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어른들이 89년도까지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한 10년을 예. 그럼 다 잡혀가고 죽거나 고문당하니까 네. 다 애들이 물어봐도 네. 말하지 마 막 이렇게 그렇게 그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광식 복도방 대표님은 언제 처음 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일단 그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 제가 국민학교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김포공항 근처에서 다녔어요. 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두환이 외국 오고 갈 때마다 네. 수업 안 하고 태극기로 갔어요.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저 진짜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흘러들어다니고 아니 전두환 또 외국을 그렇게 많이 나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업 안 하고 태극기 흘러다니 이게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독재국가 똑같았죠. 이게 불과 네. 몇 년 전인데 사실 저는 그러면서 와 전두환 대단한 사람이다. 대통령 막 태극기로 그렇게 자라났는데 사실 5.18을 처음 경험한 건 대학 1학년 때죠. 그 외에 비디오로 네, 보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 90년대 초반에 네, 93년도에 동아리나 학회방에 돌던 그 비디오. 그렇죠. 광주 학살 비디오. 네. 그걸 보고 너무 저건 깜짝 놀라서 예. 그다음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 관련된 뭐 예. 다이슨 한국 현대사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네. 아, 이제 5.18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진짜 혼자 그래서 그 망월동에 갔었어요. 아이고. 예. 네. 예. 네. 그래서 진짜 지금은 묘지가 새로 조성되고 이러잖아요. 예, 예. 옛날, 신묘역. 옛날 군모역인데 막 제대로 조성도 안 하고 너무 진짜 슬프죠. 슬픈 장소. 제가 그날 5월달에 혼자 간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만큼 또 충격이 컸다. 그런 말씀을 좀.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 네. 쿠데타 주범 반란 주범 처벌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같이 시위도 하고 네. 결국 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잘한 건 김영삼이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검찰 놈들은 그때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로 위화도 해군을 저지른 이성계도 처벌하지 못했지 않았냐면서 그걸 무혐의 처분했어요. 근데 그 들불처럼 우리 학생들과 이원종 배우님 같은 뜻있는 배우들과 외국 시민들이 일본 와가지고 95년 제가 지금도 기억 11월달인가 10월달인가? 아무튼 전격 구속시켰잖아요. 가을쯤인 것 같아요. 네, 가을쯤. 골목선년. 전두환 골목선년. 완전히 뻔뻔하게 돌아가시는 죽는 그 순간까지 광주학살 인정도 사죄도 안 하고 갔죠. 죽는. 그래서 이원종 배우님이 지난 목요일 기억록 콘서트 때 정말 목 놓아서 5.18 추모 그 낭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울어버렸습니다. 이원종 배우님 네. 소년이 온다. 아 한강 소설. 네, 진짜 가슴이 뛰네요. 네. 아, 나 정말 가슴이 여기저기서 뛰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요. 예. 이원종 배우님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아, 그냥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역사식과 그 낭독까지. 와, 나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아, 심지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또 철학을 또. 잠시만요. 아, 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내가 만난 5.18을 얘기하는 이 와중에 나도 얘기할 게 있다 라면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오셨네요. 와우 오셨다. 이완정 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 독자님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떻게 이거 예, 저게 메인 원샷이고요. 아, 예. 저걸 보고 하면 되나요? 네네네.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목소리. 와. 저희가 최첨단 시스템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잘 쓰지를 않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대배우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오. 프로필도 하나 인서트 만들어 넣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짜잔. 예. 세종 고려거란 전쟁. 아, 네. 저는 영화에서는 진짜 닮아요 놀자에서 현각 스님 기가 막혔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전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네. 오늘이 또 날이 날이니만큼 네. 내가 만난 5.18로 일단 먼저 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아, 네. 어떠세요? 내가 만난 5.18. 언제 처음 5.18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 저는 예. 그것을 이제 직접 보거나 그럴 나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네. 제가 처음 그것을 느낀 것은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대전으로 들어갔어요. 네. 대전에 갔는데 대전은 지금 막 유성, 대덕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도시가 돼 있지만은 네. 그때까지만 해도
택시를 타면 거의 기본 요금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대전의 네. 크기가. 근데 이제 가장 중심가가 역전에서부터 시청까지 그 1km의 기간이 1km인데 거기에 도청 앞마당에 탱크가 있었어요. 아, 네, 처음 봤어요. 네. 아, 고등학교 가셨는데.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바로 1년 뒤쯤인 81년도쯤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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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래서 이제 아, 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고 부여에서 저는 충남 부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까지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그때 알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저 멀리 유성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이렇게 데모를 한다고 그래서 고등학생일 때 같이 데모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교문을 꽉 틀어막고 아, 네.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잘 모르고 아 다들 나가야 되니까 나가나 보다. 그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몸으로 겪은 예, 80년대입니다. 아, 네. 아무튼 저희들이 그 어린 나이에 아무튼 5.18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한번 접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의미를 다들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나름대로 다 기억하고 추모하고 하는데 이틀 전이죠.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기영 배우님이 예. 나오셔가지고 그 행사를 여기서 예고를 많이 하고 가셨거든요. 아, 여기 기영이 형 나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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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예. 그 행사를 저희 독자님들께 후기를 살짝 알려드리면 행사 이름은 기억록. 맞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기억록이다라는 이름 붙여진 콘서트를 이제 열어주셨고 5.18과 특히 이제 서울의 봄에 이제 김호랑 소령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맞아요. 의미로 저희가 콘서트를 했고 저희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가수분들 나오시고 황현필 역사 선생님 나오시고 했는데 그 한 꼭지를 맡아주신 게 바로 또 우리 이원종 배우님이 거기서 한 무대를 장식해 주셨는데 그게 보통 감동의 도가니 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아까 저희가 배우님 오기 직전까지 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감동과 눈물의 도가니 탕. 네, 도가니 탕. 네. 삼계탕보다 더 진했죠. 이렇게 막 하는구나. 막해요. 예, 예, 예. 막 하는 데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막해 방송입니다. 나는 뭐 앉은 걸 소장님이야 그러려니 하지만은 나는 두 분은 저한테는 두 분은 네. 저의 또 연예인이거든요. 경제 교사, 경제 교사. 네, 경제 교사이고 부동산을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이제 제가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네. 어떻게 살아갈까 네. 나의 노후는 어떻게 네. 준비를 해야 되나를. 우리 소장님한테 네. 그리고 네. 이 아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나 네. 뭐 이것을 이제 우리 부릉부릉 네. 네. 박시동 예 박시동한테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간다 이거죠. 하여간 저희가 나중에 너무 그 독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그 영상을 저희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더 예쁘게 편집도 하고 이경 배우님이나 이원중 배우님 나오신 부분 저희가 또 이제 나중에 예.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아마 예. 박시동 시동기 TV뿐만 아니라 그날 온 저명한 유튜브들 있었잖아요. 네. 전부 똑같이 이경 배우님 되려고 그랬대요. 짠 듯이 갑자기 박시영 대표님 되려고 했대요. 박시영 팀에 틀어야겠대요. 너무 콘서트가 좋았어요. 시동기 TV 틀어야겠대. 안진걸 TV 틀어야겠대. 다 연락이 온 유튜브들이 네.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영상 날라. 네. 그러니까 아무튼 방송국에 제공하겠다. 아무튼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리긴 할 텐데 네. 일단 먼저 저희 간단히 묘사해드리면 그 갑자기 이제 앞에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이제 딱 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딱 정전 암흑 그리고 이제 갑자기 펜 조명 딱 받으시면서 배우님이 딱 올라오셨죠. 그러면서 낭송 비슷하게 한 곡씩을 맡으셨는데 그 뒷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맡고 어떻게 준비했고 뭘 하셨는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예. 이런 걸 준비한다고 이제 기영이 형이 이기영 배우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자네도 뭐 한 꼭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아 형 거기 누구 나와요? 그랬더니 뭐 어떤 가수님 뭐 여행 스케치님 뭐 네. 다들 이제 기영이 형 또래들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신데 그러면은 그런 데서 배우가 뭘 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연기를 할 수도 연기를 없고 연기를 이렇게 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독백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물론 있지만은 혼자서 하는 연극도 있지만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대본도 있어야 되고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뭐 한 10분짜리 아니면 5분짜리 단막극을 딱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게 2014년도일 겁니다. 네. 그 소설이 발표가 된 예. 것이 한강님의 소설이 발표가 된 것이 예. 그래서 내가 그분도 그분의 아버님의 그 소설 그리고 영화 그 아버님이 한강 한강 작가 아버님이 또 한승훈이라고 하는 예. 아재 바라재 아 그 예 그런 작품을 쓴 58 관련 소설도 쓰셨죠. 맞아요. 네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아 역시 피는 속이지 못한다. 네. 그러다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 깊게 그래서 그분의 책을 쭉 사서 읽었었는데 네. 그것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아, 딱 맞는다. 아.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부분을 좀 발췌하고 네. 제가 이제 기억을 좀 소환해서 어, 그 책의 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네. 가봅시다 해서 쭉 아주 감정을 빼고 아주 드라이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가운데 울컥해가지고 예. 제가 약간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 아닙니다. 그게 저희한테 전달됐어요. 네. 전달됐어요. 아, 그래서 되게 저도 막 네. 가슴이 엄청 뛰더라고요. 그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이제 너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인생이 아. 장례식이 되었다라는 아. 아주 정말 예. 뭉클한 네네네. 소년이 온다 한강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영국의 부커상을 맞아요. 수상한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조정래 작가님의 맥을 잇는데 그분이 원래 채식주의자 전에 발표한 소설인데 맞아요. 이 소설로 굉장히 이미 주목을 받았어요. 네. 채식주의자 소설로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되셨죠. 여러분도 혹시 네. 기회 되면은 그 책을 한번 구해서 아, 지금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님 이런 형식 이번에 보여주셨던 그런 형식의 무대에 자주 올라가 보셨나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수들이 노래로 감동 줄 수 있고 뭐 영상을 틀어서 우리 감동 받을 수 있는데 딱 핀 조명 하나 아무 음악도 없이 배우 하나가 딱 독백으로 어. 목소리로 청중을 휘어잡으면서 울림을 주는데 저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동 진짜 받았고요. 예. 예. 뭐. 아, 보통 그 정도는 합니다. 네, 우리 이현진 배우님은 진짜 1인극 주인공도 하셨어요. 아~ 네. 다른 배우님들은 역사의식도 투철한 데다가 또 목소리 완전 성우급이고 네. 1인극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연극으로 워낙 다져진 데다가 조금 더 아마 그 더 잘하시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그래도 쉽지는 않죠. 그쵸? 아무튼 진짜 감동적이었고 네. 그 무대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우의 이 목소리로 와, 그 그렇죠. 사실 뭐 그것도 연기니까요. 네. 그 연기로 보여주시는 감동이 이 정도다라는 걸 아무튼 느꼈고 저희가 나중에 기억록 편집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날의 의미와 우리 이원정 배우님의 그 위대한 목소리의 힘 다시 한번 꼭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셨으니까 아, 예. 이원정 배우님의 인생과 어? 철학과 삶과 아니 경제 얘기하고 경제 부동산 얘기해요. 그것도 합니다. 예. 예, 예. 두루두루 할 건데 주둥수 땡기게 하는 얘기하고 시청자들이 너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 먼저 한번 좀 여쭤봐 주세요. 작년 화제가 된 게 작년 이제 KBS 아, 그 얘기 먼저 합니까? 야만의 시대.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화면은 준비했는데 그 얘기 괜찮으세요? 아니 근데 너 도움이 안 되실까 봐. 근데 일단 보고 들어갈게요. 아, 봐야죠. 작년에 엄청 화제가 됐던 와, 그런 게 막 돼요. 예. 이렇게 플레이. 막. 예. 오, 요 인터뷰 얼마 전에 제가 그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를 같이 찍은 아주 좋아하는 후배가 먼저 이렇게 갔어요. 다시는 야만의 세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소감을 전하고. 네, 저때 인터뷰가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난리 났는데.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우리는 속이 시원했고 배우님이 저 자리에서 저 말씀 해주셔서 사실은 카타르시스도 느꼈고 감동도 받았는데 배우님은 또 연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힘들지 않으셨을까 막 이런 걱정도 좀 됐어요. 저 인터뷰 전으로 어땠습니까 반응이? 아니 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길래 네.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동료 배우가 예. 바로 직전에 같이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친구가 평소에
다른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 연예인들 배우들한테 하는 어떤 인간적인 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네. 누구나 다 합니다.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예. 그 사람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예. 그 상황에 처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또 그렇게 저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날 뭐 꼭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아. 그날 상을 받는데 네. 왠지 미안한 거예요. 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영화가 아직 개봉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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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그 서울의 봄과 비슷한 궤를 갖춘 영화예요. 아, 제목이 뭐죠? 오, 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아, 예, 예. 아, 네. 해드릴게요. 우리 네. 예. 이선 배우의 마지막 유작이 맞습니다. 유작이 됐네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네,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요. 네. 좀 미치면 어때요? 네. 아,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단어가 야만의 시대라는 그 단어가 네. 굉장히 아, 이 진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적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신 예.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좀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아 맞다 이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야 되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위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다들 그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 안 되죠. 예.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그 양반들은 법을 이렇게 만지작거리시는 분들은 왜 잘못된 법을 시행을 하거나 그러면은 처벌을 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받고 네. 처음에는 경찰이 흘린 줄 알았더니 뭐 전국에 윤석열 정권이 코네 몰리니까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열심히 건 마약 드라이브의 성과를 알기 위해서 아 유명 연예인도 걸렸다.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검찰 쪽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네. 이 정권이 정치검찰 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유명 연예인을 악용했구나. 근데 사실로 확인이 안 된 상태잖아요. 본인도 부인하고 있었고 막 별건을 그때 KBS 보도 정말 끔찍합니다. 네.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사적 통화 내용을 예. 공개했죠. 전 국민이 보는 공영방송 9시 뉴스에서 그러나 그랬잖아요. 맞던, 예. 그건 말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말국도 예. 아닌 걸로 네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친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이유로 공적이든 사적 그런 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우리 헌법이나 인권법이 분명히 사생활 보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래놓고 아직도 KBS 9시 여러분 KBS가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네. 놈들입니다. 그럼 아무튼 그 정말 이 시대를 규정하는 딱 다섯 글자 야만의 시대라고 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 인터뷰가 워낙에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데 상 받으러 가신 거예요. 좋은 날이었는데 좋은 날이 여러분 또 대단한 배우입니다.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려졌습니다 하는데 내가 정신 바짝 차리더라고. 아 맞아 내가 지금 네. 술 먹고 돌아갈 때가 아니지. 아이고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이 시대 열심히 해야 된다. 너무 잠깐 찾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또 지역 경제 너무 황폐화돼 있으니까 또 지역 경제 살리려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프로필에도 워낙에 대단한 작품들을 네. 많이 하셨습니다만 상 받은 거 주연이 몇 개만 쭉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작품들로 상을 받으셨어요. 저기 상 받은 것만 보셔도 그마저. 구마자 야인시대 상 받으셨고 아니, 지금도 전의 전쟁 상 받으셨고 이번에 고려 거란 전쟁으로 또 큰 상 받으셨고 배우님 모시고 예. 어쨌든 범야권 진보 세력 중에 훌륭한 후보님도 응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 통해서 막 쫙쫙 뛰어 구마적이다. 근데 이제 연세 있는 분들 다 구마적이 되는데 젊은 2030 세도 막 달려요. 간주 딱. 근데 저는 오히려 현각 스님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사람마다 이제 기억하는 네. 포인트는 다를 텐데.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변호님하고 재밌는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연기를 어떻게 처음에 하시게 되신 거,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연기요? 예. 아, 이게 무슨 연애 토크쇼 아니잖아요. 아니, 한 20분 정도 이제 재밌는 얘기 하고 이제 경제 얘기하고. 문화가 곧 경제고 미제고 국격이다. 예. 이경변님, 이현정변님과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배우님의 연기 스토리, 인생 스토리 이야기 나와야 됩니다. 조금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거나 뭐 이럴 때 배우의 배자도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연기의 연자 뭐 이런 걸 아예 내 인생에 상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뭐 마음속에 이렇게 뭘 해야 되나?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되나?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철학과나 뭐 이런 게 마음에 들었던 것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네. 그 우리 저 가르치는 선생님이 책을 안 가지고 오세요. 책을 안 가지고 들어와서 지난번에 그 34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해겔 그림이 있었지 사진. 와. 그 밑에 줄 세 번째 줄서부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오늘 며칠이지? 몇 번 좀 읽어볼래? 오케이 됐어. 그 정도는 그 시험에 나올 거야. 그 다음 페이지. 그 니체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요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 그 시간에는 영어나 수학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못하는 친구들이나 그쵸.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변증법이 너 왜 나왔는지 다른 거 공부할 사람은 해 해결의 와이프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가들의 얘기들이 네. 대부분 자신의 가정 환경과 네. 여자 관계, 네. 부모님의 성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대부분 그걸 극복하거나 이기는 데서부터 그런 것들을 출발을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재밌다. 이런 거 하면은 좀 괜찮겠다. 약간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하고요. 뭐 나중에는 하얀 와이셔츠 입고 007 백을 들고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외교관 한번 해볼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정말 앞날이 깜깜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재밌습니다. 결국은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지금 졸업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예. 대학교 1학년은 프레시맨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막 네. 강의 자기가 직접 들어야 되고 그거 뭐 써내야 되고 예. 막 그냥 정신없이 3월달이 지나가는데 저는 다 알았거든요. 꽤 이미 다른 데서 경험을 해서 잔디밭에서 두 번이 넘기셨더라고요. 잔디밭에서 뭐 이렇게 그냥 멍하니 그냥 뭐 막걸리나 먹고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막걸리는 공짜로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저기서 막 예. 낙양동철 오~ 탈춤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옆에 막걸리 박스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랑 야, 저 탈춤 만들자. 탈춤반을 들면은 막걸리 박스를 먹어. 막걸리는 우리가 원 없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어울리시네. 예. 그래서 좋아. 그래서 학생회관 5층에 있는 탈춤반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그래서 그래 좀 이따 와야 되겠다. 그리고 복도를 쓱 지나가는데 문이 이만큼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지나가다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봤죠. 옆모습이 아주 예쁜. 아하, 그렇지 또. 단발머리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셔야지 또. 여학생이? 여학생이. 품을 패로 들어가고 아니야, 있었어요? 아니야, 무슨 리포트를 쓰고 있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나루 극회래요. 극회? 극회? 극회가 뭐 하는 데야? 내가 진짜로 그랬어요. 예. 극회가 뭐 하는 데야? 글쎄 뭐 몰라? 왜? 그래서 그냥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썼어요. 아, 가입. 회원 가입을 네, 했어요. 네, 아, 네. 결국엔 이 역사의 한 장면에서 항상 여성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니체도, 헤겔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다 그래요. 영화 1987에서도 이한년 여사 강동원 배역이 네. 너무 멋있으니까 네. 여학생들이 막 따라가잖아 동아리방. 근데 우리 팔 비디오 보고 왜 이걸 보여주세요 울고 나가잖아. 맞아. 그때 그런 사람 많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네. 도고 동문학과 선배님이셨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예. 예. 나중에 그분은 독일로 10년 동안 유학을 해서 연극학 박사가 돼서 아하. 교수님이 되셨어요. 응, 교수님이 되셨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결혼 안 하고 계십니다. 연락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예, 홀려가지고 미모에 홀려서 따라 들어가서 가입 원서까지 네. 썼는데 네, 네. 두 분의 관계 거기서 끝났을까? 뭔가 있지 않았을까? 역사의 뒷마당에? 아, 그 얘기는 갑자기 연애사로 갑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야, 저는 네, 이루어질 그렇죠. 수 없는 저는 사람. 지금 저희 아내와 잘 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아주 예, 행복하게 예, 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예,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그래서 그랬더니 연극반이라고 하고 네. 오디션을 봐야 된대요. 아이고. 동아리 방에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연극, 배우, 연출, 뭐 연극자 예. 들어가는 모든 책을 쌓아놓고 그냥 두서없이 막 읽었죠. 그리고 나서 아, 뭐 이런 거야. 아, 그래 재밌겠는데? 공부 좀 해볼까? 그리고 오디션 이렇게 했는데 뭘 연기를 잘했겠어요? 그냥 덩치도 네. 크고 네. 이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시켜줬는지 어쨌든 동아리에 들었죠. 예. 동아리에 들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공부를 하다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체계가 하나도 없이 네. 그냥 막 이것저것을 읽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한양 연극 영화과가 설치된 대학교에 가가지고 예. 그 커리큘럼을 좀 알려달라. 와. 그래서 책을 쭉 놓고 이제 커리큘럼대로 읽었어요. 순서대로. 와. 굉장히 학구적이시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네, 그다음에 뭐 중앙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배우는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연극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배우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딱 뵈면 그냥 배우인데요. 배우가 안에 계신데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하셨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가 교육적으로 좀 잘못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객관식 공부를 잘하고 네.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 같은 사람들을 양성해 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예. 상식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네. 더불어 살 수 있는 덕망과 뭐 지덕체를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예. 시스템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아이들 가르치는데도 제가 그렇게 겪어왔고 그렇게 한순간에 제 인생이 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우리 또래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은 우리들의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연극의 어떤 맛이 들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거 내 어쩔 수 없다. 난 이제 예. 이걸 업으로 삼아서 예. 쭉 요 길로 간다. 예. 요렇게 따로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쭉 그냥 하다 보니까 쭉. 아, 그 있죠. 예, 예.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네. 저 최전방으로 끌려갔는데 그 군대 그 양구 지역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아, 정말 골짜기로. 아. 어, 지금 임제 온통 양구. 네. 맞아요. 임제 가면 언제 오나 온통에서 네. 못 살겠네. 임제 양구 온통 거기 군생활하는 사람 눈이 막 키 높이로 쌓였다고 그래요. 막 약간 뻥쳐서. 제가 근무했던 데가 펀치볼이라는 지역. 아, 알죠. 거기 경치는 기가 막힌데. 최전방입니다. 근데 예.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저는 가봤습니다. 군계선 안쪽에 예. 있으니까. 예. 아,
그리고 그 안에 해안 마을이라고 그래요. 해안 네, 마을. 네. 펀치볼이라고 완벽한 분지예요. 예. 유성이 떨어졌다는. 예. 네. 그래서 저 1400 고지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와, 이 동네는 비 오면은 빗물이 어디로 가지? 아. 이게 걱정이 될 정도로 네, 네. 한눈에 딱 그게 들어와요. 예. 그 해안 마을이. 그래서 그 안에가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네. 아. 그 안에가. 네. 대박. 네. 저쪽에는 예. 맞아요. 와. 저쪽에는 모태동 고지, 스탈린 고지. 아 이거 군사 기밀인가? 김일성 고지, 모태동 고지, 예. 스탈린 네네. 고지 이렇게 있고 아. 피해 뭐뭐 이런 6.25 때 엄청난 전쟁을 네. 치렀던 이쪽은 뭐 대암산 무슨 산번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딱 근무를 쓰다 보면은 발 아래 구름이 있어요. 그렇죠. 경치는 기가 막힙니다. 거기. 안개가 퐁퐁퐁퐁 예. 올라오면서 마치 신선놀음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거기에서 떠오르는 게 여자친구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연극했던 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어떤 대사가 떠오르셨어요? 제가 했던 작품 중에 그 뭐 물론 이제 섹스피어 작품도 있고 네. 뭐 또 박수 바람을 타다라는 네. 작품도 있고요. 그게 삼성 출판사에서 문고판으로 나온 건데 네. 하여튼 이제 신돌석 장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그 전에 예, 했던 작품들 여러 작품들 제가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연출도 하고 그랬던 작품들이 다 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 대사를 외우면서 군대 생활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아, 나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시작한 게 연극이었어요. 그리고 재밌죠. 네. 웃겨. 근데 그 사는 게 연극 극장에서 네. 이렇게 막 대사하시고 영화 하시면 너무 감동이 또 다를 것 네. 같아요. 목소리가 일단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직접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목소리 네. 타고 나셨다고 네. 그런 칭찬을 평생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들으셨죠.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 근데 이제 저희들 배우들 연극 배우들의 목소리는 예. 거의 뭐 타고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련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두 분도 목소리 네. 굉장히 좋으시고 그런데 안 소장도 시위를 안 소장님 너무 많이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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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목이 막 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예 예. 좀 이제 기술이 있죠. 그렇죠. 배로부터 배로 올라가고.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안 소장님 약간 그 특화돼 있어요. 맞아요. 시위 목소리. 네, 시위 목소리가 따로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톤이 상당히 높은데 네. 목이 잘 안 쉬잖아요. 네. 그 배심으로 밀어서 그렇거든요. 네. 아. 네. 평소에 남자들은 숨을 배로 쉬기 때문에 복식 호흡이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래서 배로 이렇게 하는 것을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호소력 있게 그냥 개인적으로 호소력 있게 하려면 여기서 숨을 조금 이렇게 올리면 돼요. 숨을 올린다? 네. 말할 때요? 말할 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내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이제 흉식으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예. 목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낮추더라도 네. 가슴으로 얘기하고요. 아하. 그리고 이렇게 안진걸 소장의 목소리 톤처럼 이렇게 좀 가늘어지면 지금 목으로 내고 있어요. 네. 지금 복식, 흉식, 목식. 그래서 이제 목으로 내는 소리를 이렇게 자주 하면은 여기가 간질간질하고요. 예. 금방 쉬고.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해서 호흡을 이렇게 내려서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아, 네. 또 직접 들으면 너무 멋지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꼭 해보고 싶은 게 세 분은 네. 두 분은 배우님 맨 처음에 인식했던 드라마 영화 뭐예요? 저는 정말 기억나요. 뭐? 저는 신라의 달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정사정 볼것 없다에 나왔다는 나왔던 그 기억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배우 중에 한 분이 나온 느낌이었는데 신라의 달밤에서는 저 사람 진짜 건달 아닌가? 이 감독이 미쳤구나. 진짜 건달을 데리고 왔다. 아니, 정말로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약간 신인이셨는데 신인인데 너무 선이 굵고
그 뭐 김혜수 배우도 나오고 이성재 배우도 나오고 뭐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 나왔는데 차승원 씨도 나오고 주연급 주연이지 주연인데 주연급 조연 조연급 주연인데 차승원 김혜수 이성재보다 다 신라의 달밤 본 사람들은 저 사람 누가? 저 감독이 진짜 건달 데리고 왔어. 아 정말 신라의 달밤에서 아마 청자님들 또 지금 보니까 뭐 강조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저 뭐지 연계소문 황상도라고 평양에서 연계소문 한 거 많이 올리시는데 그다음 구마득 제일 많이 올리는데 구마득 전에 네. 신라달밤의 천수혁 아. 진짜 건달인 줄 알았어 저는 감독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네. 제만 동네 아치를 진짜 섭외해갖고 왔다 그게 그 작품이 영화 데뷔작이신가요? 아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어디서 참 구마득인가? 전 구마족이죠. 아, 저도 구마족. 구마족이죠. 구마족. 그때 구마족. 뭔가 이렇게 진짜 굵은 선에 아, 선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쩐의 전쟁. 그 돈 지하에 한 다발 쌓아놓고 거기서 막 그 만족해하면서 막 그때 웃으시는 진짜 그런 장면들. 50억이었는데요. 그게 예. 어, 위에 이렇게 진짜 돈을 깔은 것은 한 4천만 원 정도를 예. 진짜로 깔고요. 어. 밑에 가짜 돈 이렇게 해서 예. 했는데. 그걸 딱 재가지고 정확하게 50억 정도가 되는 높이로 딱 쟀었어요. 아, 예. 만 원짜리로 50억. 네. 제 리얼리티가. 제일 이제 좀 이따 또 정책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제일 기억나는 작품 보세요 우리 작가님. 아니 강표훈님. 지금 시동이 길어 안 찍을 줄 합쳐 천 명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드라마로는 전의 전쟁이 제일 기억에 오래. 역시 박시동과 경제를 다루는 분들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그 이제 왜냐하면은 저를 지금 있게 한 작품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때 카메라 연기를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명세 이제, 감독이었나요? 네네네. 그분이 카메라 워크나 뭐 위장센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장면에 보면 막 주먹 치는 장면, 주먹 치는 장면, 명장면들이 막 빨라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 예. 안성기 선배님하고 예. 그 박중훈 씨가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크로스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원래는요. 원래 그 지금 이제 실제 영화에서 나온 것은 탄광촌에서 막 하잖아요. 네. 시커먼 물이 막 주석기. 예. 원래 영화상으로 대본상으로는 하얀 눈밭에서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12월 1일 날 크랭크인 해가지고 네. 쭉 찍는데 1월, 2월이 다 되도록 눈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에 따라서 눈이 이만큼 쌓여 있고 좀 깊이 쌓여 있어야 네. 그렇게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사막이나 아니면 이제 뭐 황무지 이런 데가 없잖아요. 네. 대부분 산이면 그렇죠, 나무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하얗게 덮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차피 흙과 백은 거기서 거기니까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의 한 수가 됐네 또. 오히려 예. 더 멋있어. 정반대로 예. 탄광 쪽에 가가지고 예. 그걸 찍었는데 그게 아주 대단한 작품이 됐고 예를 들어서 막 그 부산의 40계단이라고 있어요. 네, 6.25 때 많이 네. 유명한 그 계단에서 첫 번째 장면이 나오죠. 예. 할리데이라는 디디디디디 나오면서 막 우산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쫙 하는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비지스 할리데이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비가 오는데 은행잎이 떨어져 있어야 돼. 그거를 기억나요. 그거를 덤프 트럭에다가 은행잎을 가져다가 뿌렸구나. 쫙 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그걸 다 또 쓸어 갔죠. 그만큼 어떤 색감이나 미장센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막 제가 기억하는 장면 중에 안재모 씨가 나오는 안재모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저 양평에 있는 주유소에서 찍은 네. 장면인데 이 친구가 범인인가 해서 우리가 막 잠복 형사니까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가 싹 들어와요. 그때 막 차가 싹 들어오면서 바람이 휘 불어요. 그럼 먼지가 막 쫙 그 풍량함 네. 네. 그 먼지를 위해서 덤프 트럭에 아, 또. 한 트럭을 갖다가 강풍길 와. 그리고 나중에 또 쓸어 갔다는 지금 인증상 볼 것 없다가 예. 어마어마한 박중훈, 안성기, 장동건, 최지우, 예. 이혼종, 기주봉,
권병길, 김희정, 이호성, 권영훈, 송영창, 이혜은, 안재모, 박상민까지. 네. 다 나. 그러니까 당시 할리우드에 아니 죄송합니다 충무로에 주조연 배우들은 전부 다 총출동한 거예요. 맞아요. 엄청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흥행도 되게 하고. 네. 그게 아마 단관 시절의 거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네, 네, 네. 이명삼도 첫사랑으로도 정말 정말 영화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아, 그럼 이 영화 이후로 이제 복합관이라는 게 생,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그러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는 이제 단성사나 대한극장, 서울극장에서 한 관을 잡아놓고 쭉 돌리고 서울이 다 끝나면 지방으로 가서 두 편씩 보여주고 그런 때였습니다. 동시상이요. 하나 야한 거. 하나 야한 거. 맞아요. 500원에 두 편. 그래서 야한 걸 먼저 보고 액션을 본 다음에 야한 걸 한 번 더 보고 나가요. 아, 두 번씩. 온 김에. 아이고. 기회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잡으러 다녔어. 옛날에 극장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잡으러 왔다니까요. 막 숨어 다니고 막. 저는 정말 선생님은 잡힐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쭉 진짜 빛나는 연기상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 폴리테이너라는 별명을 얻으실 만큼 정신 문제 갑자기 관심을 가지시고 용기 있게 또 이렇게 전면에 나서시게 되신 거예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특히 최근에 엄청난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이경 배우님은 이재명 대표님하고 유세를 하고 있는데 누구죠? 그 원희룡하고 그 이천수 씨가 시끄럽게 했잖아요. 무례하게. 그것으로 막 화제가 됐어. 근데 이제 배우님은 끝나고 삼겹살하고 소고기를 같이 먹었어. 아, 그 삼겹살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왜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었어? 왜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속일 생각입니까? 삼겹살 먹었으면 삼겹살 먹은 척 해야지. 왜 소고기 먹었으면 소고기 먹은 척 해야지. 왜 삼인 코스프레입니까? 이 한동훈인데 그걸 증언했잖아요. 아, 예. 삼겹살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셨어요. 삼겹살도 있고 소고기도 있었대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다니느라고 뭐 그때는 무슨 매체나 뭐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모르고 있는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뭐 하다못해 저 안중걸 소장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그때 진짜 뭐 먹었어? 아 우리 팩트 체크에서 반박하려고 사실 소고기 먹었다 해도 우리가 이제 일정 고기 먹으러 갔다 삼겹살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안 돼. 그걸 시비 거는 게 웃긴 일이지만 그렇죠. 보통 식당 가면 우리가 소고기도 시키고 삼겹살도 시키고 이렇게 순서대로 먹잖아요. 같이 시키고 교차해서 먹고 그렇죠. 같이 이쪽 서 있고서 저쪽으로 주고 삼겹살 이쪽으로 주러 왔는 넘어가고. 그랬을까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저 우리 옆 테이블에서는 삼겹살부터 먹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테이블에서 먹기 전에 그거 좀씩 주어서 아, 그 같이 먹다가 뭐 대표님께서 원정 씨 저 소고기 드실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아니 사주실 것도 아니면서 왜 소고기 드신다고? 왜냐면 그게 이제 그 테이블만큼은 최소한 각자 안 돼야 돼요. 아, 당장은 네. 네. 아니면은 선거법에 걸리니까. 저 다니는데 뭐 기름값 한번 뭐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다 네.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님 계신데 그 다 각자 내야 되죠. 네. 대표님은 대표님 거 내고 그 N분의 4분의 1 딱 해가지고. 근데 무슨 소고기예요? 돈도 안 맞는데.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말씀을 드렸더니 가뜩이나 요즘 수입 줄고 있는 거야. 대표님이 웃더니 그래도 오늘은 좀 소고기 좀 한번 먹어보십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네네 그러시죠 이렇게 시켜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 얼마를 냈더라? 제 주머니에서 돈을 켜가지고 그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췄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하셨지만 이제는 이게 정치 그리고 그런 처음에 왜 관심을 좀 가지셨고 예를 들어서 뭐 선거도 도와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연예인으로서 부담도 되실 텐데 배우로서 글쎄요. 계기가 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연예인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제가 배우죠. 배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연구하는 직업이에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을 모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엑기스를 잘 뽑아낼까?
이런 면은 없었을까? 저 사람이 현재 저런 행동을 할 때 과거는 어땠을까? 가정 환경은 어땠고? 그리고 뭐 친구 관계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 뭐 여자는 어땠고? 자손들은 자녀들은 어땠고? 그걸 이제 지금 한마디를 하면은 우리 뭐 박시동 소장께서 소장님인가요? 네. 예, 소장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저분의 인품 속에 무엇이 있고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고 아 굉장히 이제 장난기도 있고 아 뭐 이렇게 놀았겠다 재밌게 그런 아 MT 가서는 또 앞에 나와가지고 뭐 노래도 하고 그랬겠구나 노래하고 뽕짝 불렀을 거예요 뽕짝 분명히 불렀어 뽕짝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랬지만은 네. 대충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감히 감히 예, 예, 예. 예, 있죠 그 뭐 우리 안중걸 소장도 그 참 그런 예. 것들이 그냥 우리가 예. 하면서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우로 쭉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리고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뭘 정치에 어느 순간부터 관심을 가졌다 그게 아니고 우리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학생운동했고요. 아. 데모를 하는 게 우리들은 기본이었고요. 예. 대학 축제 때 지금처럼 뭐 아이돌 가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마당놀이 이런 거. 네. 예. 네. 그때 이제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 때 문광부 장관을 하셨던 분들이 네. 마당놀이를 해서 김명곤 장관이 네. 마당놀이 마당놀이를 예. 영화로 유명하셨다. 예. 네. 밥이라는 작품을 아. 하셨었어요. 네. 그런 작품들을 하는 것을 보고 와 멋지다. 연극을 하면서도 저런 게 가능하구나.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리도 배우고, 우리의 장단도 배우고, 춤 사이, 뭐, 기타 등등. 네. 다 그런 것들도 탈춤도 배우게 되고, 서양 것들도 뭐, 섭렵을 해보고, 그러면서 네. 이제 점차 이렇게 쭉 관심을 갖고 살고는 있었지만은, 네. 직접 이렇게 내비칠 만한, 뭐, 특별한 계기가 없었어요. 네네. 계기가 없다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건데 예. 이건 아닌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40대가 이렇게 쭉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던 때니까 네. 그런 사고의 폭도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예. 때 이렇게 옆에서 보고 하하 잘한다 괜찮다 아 난세에는 저런 분들이 한 번쯤 권력을 맡아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을 했을 때 갑자기 고개를 들었었죠. 그렇죠. 예, 대선 출마하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헉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직 좀 빨라. 그 전에도 이미 저는 그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아, 제가 그러셨구나. 광화문에서 예. 이것도 쓰고 아. 뭐 총알이니 뭐니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응원을 하다가 네.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 사랑을 받고 커가는지 보는 것도 꽤 재밌는 일이에요. 예.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지면은 꽤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아 이제 한번 도와줘도 되겠다. 됐으면 좋겠다. 네. 마치 이런 표현을 하면은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네, 대왕 세종이 나오기 전 3대 왕이 네. 네. 그렇게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은 대왕 세종의 세월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반대로 혹시 이재명 같은 분이 먼저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문물이 아주 왕성한 5000년 역사에서 네, 네. 최고의 시대를 네. 구가하는 나라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예. 해보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뭐
별거리 끔 없이 그리고 저 굉장히 단순하고 네, 단순하고 뭐 그냥 즉흥적이에요 사는 게. 그래서 그냥 명동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 진지 유세 기억납니다. 그 마지막 날 그래서 네, 마지막 날 명동 유세 때 정말 우리 이혼종 배우님하고 박혁권 배우님 혁권이는 아우 혁권아 미안해 아우 나 그때 야, 너 나와. 그래서 왜요? 그냥 나와봐. 그 여자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좀 이따가 같이 밥이나 먹자. 그래. 아, 예, 예. 야, 근데 저기 한번 가볼래? 뭔데요? 그런 거 있어. 그래. 명동에서 짜게 하는데. 그런 선배 있잖아요. 시위대 끌고 가서. 시위대 끝나고 삼겹살을 먹자. 시위대 끌고 가서. 어디서 가게야? 하면서. 그 후배만 잡혀. 왜냐면 선배는 연락 잘 찍어봐죠. 어디로 도망가는 누구야? 다 알아, 다 알아. 너무 혼자 잘 잡혀. 잘 알아. 후배들만 잡혀. 후배들 먼저 잡히죠. 도망을 못 가니까 잘. 그리고 나서 그 명동 거기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아무런 준비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래 머릿속에 형 저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너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 있잖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감정 그걸 그냥 드러내는 거야. 어때? 그냥 해봐. 너부터 해. 너부터 해. 너부터 해. 제일 나빠. 제일 나빠. 이래갖고 근데 이제 박경 배우님이 또 워낙 역사식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명연설을 했죠. 맞아요. 블랙리스트로 엄청난 이랬는데 고통받고 이재명 후보님을 도우면 또 그걸로 괴롭히겠지만 좋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같은 눈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맞아요. 이재명 진지합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같이 밥줄 끊길 각오를 밥줄 끊길 각오를 하더라도 그냥 하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이제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했고 그때 마침 저쪽에서 이제 이 대표가 오셔서 무대로 올라와서 같이 손을 흔들고 연설하시고 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TV나 뭐 YTN이나 아니면 뭐 이런 TV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때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굉장히 실망했어요. 민주당에 실망을 했고 아. 그리고 뭐라고 할까? 야 대선을 하는 정치 조직이라는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치 조직이 이 정도로 허술한가? 아.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뭐 무슨 TV 연설을 하려고 하겠다. 내가 네네네. 자선에서 자진해서 하겠다. 첫 번째로 연설하셨을 거예요. 지지 연설하죠. 네. 여러분 영화 그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첫 번째 그 TV 광고 지지 연설 때 이재명 대표님 첫 번째 지지 연설자가 이혼종 변호사. 와. 매우 상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는 분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그 뭐 한 5분여짜리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걸 쓰는데. 그 뭐 작가님들도 오시고 막 여러 분들이 이제 그 대선 조직에서 왔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선 후보와 직접적으로 막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고쳐 쓰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작가들이랑 막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표님한테 문자로 보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작가님들이 아이템도 주고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도 만들었어요. 3부작. 그래서 혼자서 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이재명. 아이고. 아 정말요. 대표님 아빠, 엄마,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저 경북에서 그 영향을 줬던 분 중에 가장 큰 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그때 이제 영향을 줬던 분. 그러니까 이제
저기 공장 다니고 예, 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왼손이 지금도 휘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를 시작하고 그런 걸 할 때 도움을 줬던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포지션 포지션마다 키포인트를 전달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인생에. 아, 사람. 예, 예. 사람이. 예, 사람이.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재밌네요. 예, 그렇게 해서 3부작.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다음에 청년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오는 그 시기를 3부작으로 나눠서 혼자서 이제 재명아 너는 뭐 그래야 하지 않겠나? 쌤 뭐 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러니까 기획, 대본, 연기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라디오 드라마 나갔어요 실제로 나갔어요. 광고처럼 대선 후보 지지 광고처럼 그걸 못 캠프가 생각 못한 아이디어인데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하신 건가요?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대본도 같이 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방송국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에 내보내는 거 저기에 내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지금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몇 의원들, 계보들 사보타지 했죠. 진짜. 약간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지지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심했으면 이겼어요.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우상호 의원님이 이제 이걸 그 위원장을 맡은 이후부터 조직이 돌아갔어요. 예,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좀 늦게 그죠? 선대 총괄본부장 오면서 돌아왔는데 그 전에 경선 때부터 인정 안 한 세력들 그 심지어 나가 탈당하고 욕하고 윤석열 지지한 자 지금 생각하면 열받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 안 해야 근데 진짜 혼자 고분부터 하셨다. 대선 때 제가 또 모시고 다녔잖아요. 아 그랬어요? 이경변 이원정 변호님이 또 배우들 다 모아가지고 날마다 한 명씩 지지선을 했다니까요. 다 손병호 배우님, 김학윤 배우님. 김학윤 배우님 엄청 웃기잖아. 그랬잖아. 데뷔스컴 배우님. 그래서 그랬던 배우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이 저는 그러니까 막 계획적으로 이렇게 삶을 잘 안 살아요. 그때 그때 그냥. 네. 네. 여기도 이렇게 고민은 했죠. 솔직히 여기 안 나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 안 소장님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네. 나는 우리 광수형이랑 시동형이 만나고 온 건데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재밌어요. 점수 조금만 아시잖아요.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이렇게 옆 아니 왜냐하면은 내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치라는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럼요. 예. 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내가 슬쩍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네. 대신 그 고통은 나한테 안 와. 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 이재명 대표가 하고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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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즐겨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태까지 총선 끝나면은 다시 제 일상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안 할 거니까 이제 저 불러주세요. 그럼 사적으로 되면 요즘 일이 안 들어오신다. 옛날보다는 덜 들어오죠. 근데 그래서 그나마 TVN 블루촌인가요? 웰컴 투 블루촌. 웰컴 투 블루촌. 그걸 최근에 하고 계세요. 그 광고해야 돼. 그거 많이 봐야 돼요. 드라마요? 뭐요? 웰컴 투 블루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TV에. 드라마가 아니고 그 뭐라 그래? 리얼리티? 리얼리티 시츄에이션 프로그램. 현장 찾아가고 말을 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 이렇게 부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전에 어려서부터 이제 농사 짓는 걸 아버님이 농사 짓고 이런 걸 다 옆에서 봤으니까 나는 평생 그런 거 안 하고 살려고 했어요. 네. 아버님 같은 일은 농사 짓는 거 하고 싶지도 않았고 왜 힘들게. 근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게 생각나.
그리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그러니까 새싹들이 자라고 그 작물이 되고 어. 쌈을 따서 먹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거만큼 스트레스를 날리는 일이 없어요. 와. 얘들은 거짓말을 안 해. 예. 얘들은 거짓말을 거짓말, 안 해. 거짓말. 그러니까 이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격언처럼 다 쓰는 말이 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요. 네. 내가 한 발자국만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네. 아, 너무 멋있다. 네. 한번 와서 물 한번 주고 우리가 북돋운다고 하잖아요. 용기를 네. 북돋다. 그게 농사 얘기, 농사 말이에요. 이게 북준다고 그래요. 북주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북을 주고 그러면 애들이 불쑥불쑥 다음 날 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거든요. 아. 그것을 직접 느껴 보면은. 집에서 조그맣게 화분을 가꾸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노지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어서 내가 먹고 뭐 고추도 이렇게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방송국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 누구랑 같이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황석정 배우라고 있어요. 예. 예. 아주 진짜인 배우. 아우 아름다운 배우 예. 정말 아름다운 배우 관악산 기슭 S대도 나오시고 예, 굉장한 인텔리 배우님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뭐 저 흑남매라고 해요 네. 아, 흑남매, 흑남매. 예. 예, 예. 그래서 둘이서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텃밭에서 뭐 농사 짓고 아하. 티격태격하고 또 뭐 거기서 직접 딴 농작물로 음식도 해먹고 예. 너무 좋은 그 야. 이름하여 웰컴 투 블러처 TVN 토요일날 8시에 네. 합니다 근데 토요일 8시에 네. 8시. 아, 좀 이따 아침 8시 아침 8시 아침 8시에 8시. 예. 그래서 예. 뭐 내가 진짜 이거 보시는 분한테 야 그거 꼭 봐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아, 지금 저기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내 눈을 보고 찔리면은 봐라. 오, 요즘 친구 신뢰달 밤에 청소. 토요일 날 8시 아침 8시. 아침 8시에는 8시.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냥 틀어만 봐. 틀어만 보면 시청률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길게 하고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 정도는 해결해도 네. 되잖아. 방마다 틀어놔 방마다. 방마다 틀어놔. 웰컴 투 블루촌. 자, 아무튼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 가시면 여러분 뭐 지금도 그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종이의 집이잖아요. 스페인 드라마. 네네네. 정말. 정말 놀래버렸는데 한국판 아니 강도 영화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면서도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아놔버렸잖아요. 아니 불평등에 대한 도전 막 거기 보면 주제가가 막 벨라치오 노래 막 멕시코 혁명의 노래 나와버리고 지난 토요일 날 촛불집에서 그 노래를 하더라니까요. 경향자 선생단에서 한국말로 막 근데 한국판 종이의 집을 만드셨어요. 모스크바 역할 맡으세요. 아직 넷플릭스 들어가면 절찬이 상영 중입니다. 그것도 봐야겠네. 봐야 돼요. 그 세계 그 온본보다는 흥행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스페인판보다는 그 얘기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상태로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엄마 넘어갈 때까지 남북 분단 상황이 또 가미됐어요 스페인하고 달리 훨씬 저는 한국적 한국 종의 집이 훨씬 네. 더 재밌었다. 알겠습니다. 전 다 봤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배우님의 네. 간단한 그 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또 정치에 대한 정말 그 소탈한 말씀 들어봤고 이제 경제 얘기 할 건데 경제 얘기 뭐 저희가 준비한 얘기도 할 거고 배우님도 경제 중에 이거 궁금하다 아닌 거나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맞아요. 예, 여러분 광고 듣고 와가지고 바로 이제 경제 광고예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해요? 광고 큐.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여성 Y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을 소개합니다.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세 가지 특허 원료를 더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일곱 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져 강력한 효능을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확 달라진 Y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Y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세요.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저희 광고 오픈 기념으로 2+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해주신 여성분들에게는 체험분 두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1588-4365. 사는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상담하는 전화번호입니다. 편하게 상담 전화 하세요. 1588-4365로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Y존의 시간을 되돌리는 여궁! 저희가 바로가기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거기도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광고 나가는 동안에 또 슈퍼 VVIP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누구냐? 예, 이원종 배우님이 직접 후원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저희 한번 나왔던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임세은 민생연구 소장님께서 오셨는데 내 후원 회장님이 나왔는데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있나라고 해서 지지 방문 겸해서 오셨습니다. 인사. 네. 와~ 안녕하세요. 와~ 정말 기가 다 뛰어왔습니다. 참 대단한 게 우리 후원회 나온데 자기를 안 불렀냐고. 기승은 아니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거를 빼고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번을 그때 알려줬던 게 화들이야. 네. 쑥 물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네. 지금. 비번을 제가 압니다. 아, 예, 사실은. 아니. 예. 당선이 돼서 이쪽으로 좀만 더 붙이세요. 네, 네, 네. 저, 보세요, 저, 저, 아니, 아니 요거는 괜찮아요. 3샷이 딱 나오는데 너무 재밌다. 세 명이.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네. 사실은 당선자가 되셔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참, 다 네. 어제 뵌 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어제 새벽까지 있으셨잖아요. 아, 목요일 날 기업인도 끝나고 지역 경제를 살려고 네 군데를 가버렸거든요. 네. 아무튼 마포 경제 어제 완전 살아버렸습니다. 100여 명이 네 군데를 돌아다녀버렸기 때문에 나이 났대요. 네. 저희 자, 그리고 이원종 배우님이 네. 저를 딱 보더니 어, 내 아픈 손가락 왔네.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그래서 시동익기 대표님이 유로차 네. 여궁 선물 드렸잖아요. 아니 광고 우리가 하는데 어. 괜찮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 모르니까. 샘플이라고 몇 개 주셨는데 네. 한 박스 가져가세요. 아직 안 써봤어. 가져가세요. 근데 그 받는 게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약간 속옷 받는 느낌인 거야. 근데 이거 왜 저 나한테 진짜 아끼는 거야. 진짜 아끼는 거야. 우리 시동이키가 안 찍을 때. 네. 자, 그리고 예, 선물 증정식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께서 내신 불후의 명저. 현재 대한민국 서점가를 강타하고 와. 있는 통합 베스트셀러 1위에 빛나는 그 책. 네.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저희가 나 책 나오자마자 시동이께서 또 홍보해드린 덕분이라고 저희는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원종 배우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앞에다 글도 썼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가시는 길 네.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드립니다. 와.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2014년 5월 이광수 박수. 이렇게 한번 들고 계셔야죠. 두 분이. 아니야. 그럼 출판사에서 이걸 또 잘라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출판사 지금 대박 나서 홍길동원에 기부도 한답니다. 홍길동원에 꿈수지 청년 잘. 아무튼 그 이원종 배우님이 절찬 출연하고 계시는 블로촌 토요일 8시 TVN 꼭 봐주시고요. 네, 우리 네. 이광수 대표님 책 계속 연일 히트칠 수 있도록 주문들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경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 경제 문제도 또 사실은 뭐 모두가 다 경제인이고 생활인이니까 궁금하게 많으실 텐데 혹시 저희에게 궁금하신 경제 주제나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또 저희가 한번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막 예. 뭐 그냥 지금 막 생각난 거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까 상의한 거 말고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까 상의한 거 말고.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요즘 세금이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빨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네. 저는 재산세를 평생 내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사모님 이름으로 제가 번 모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을 돈을 벌기 시작한 모든 이유는 와이프 때문에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저는 무조건 다 당신 이름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집이나 이런 문제, 뭐 경제 문제는 다 제 아내가 알아서 하는데 요즘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오나 봐요. 그래서 빨리 제가 딸만 둘인데 딸한테 그 저희가 이제 의정부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연희동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아이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갔다가 그걸 팔고 이제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있죠, 계속 안 팔려. 저렴하게 내놔도 안 팔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가구 2주택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전세를 주고 그러면서 뭐 하자.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진짜 관여를 안 하거든요. 알아서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집이 두 개가 되거나 이러면은 종부세도 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딸들한테 저는 딸들한테 증여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전혀 없어요. 애들한테도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주겠다. 대학원 다니면 대학원 학비 내가 되겠다. 그리고 뭐 박사학위 따면은 박사학위 따는 거 내가 되겠다. 근데 너한테 용돈 줄 생각 하나도 없고 집을 뭐 아니면 뭘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다.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내가 버는 거 니네 엄마랑 같이 열심히 쓰고 갈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매각이 잘 안 되시면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 사실 증여가 부동산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맞아요. 진짜로 제가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자녀들이 그들의 소득과 능력과 대출로는요 지금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증여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아주 부자들만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 시점까지 가려면 아들이나 딸도 엄청 노령이 돼야 돼. 그러니까 미리. 어차피 이거 상속하는데 그냥 증여 먼저라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이제 증여가 되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되고. 본인들의 노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그런 방식을 그렇죠, 취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래 사시고 사실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불법 증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큰일 하셔야 되니까. 그건 안 하실 거고. 근데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옆에서 막 어디서 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거 좋아.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 세금이 크진 않아서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나중에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인가요?
그거는 아, 네. 이제 상속 증여 구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야. 상속 증여세율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상속으로 물려줄 때하고 지금 100만 원을 증여로 물려줄 때하고 공제 항목이 뭐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얼추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왜 증여하는 게 유리하냐면요. 집은 상속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집값이 올라가요. 이 지금 증여하면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증여세 20% 먹으면 되는데 이 집을 자연적으로 내버려 둬도 공시지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공시지가. 나중에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같은 집을 물려줬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증여 방법 중에서 유리한 건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부담한 걸로 해서 증여를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신 그게 편법이죠. 건... 아니에요. 편법 아, 아니에요. 그게 편법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형 내가 돈을 아니 쥐가 돈이 없는데 내가 아, 돈을 줘놓고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아,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조금의 능력이 대출이나 직장이 있으면 거기서 같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상속은 네. 네. 딱 상속 원인이 발생하는 거는 사망이거든요. 그날 바로 상속이 그냥 개시가 되는 그쵸, 기준이 그쵸. 딱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절세를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어져요. 그쵸. 아. 상속 순간에 상속세 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증여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재산을 놓고 방금 뭐 부담분양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뭐 순차적으로 해서 월세를 갚는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이 여러 가지 절세 방법 할 수 있구나. 부사가 네. 가능해집니다. 증여를 네. 순차적으로 하면 그 금액 대비 그 증여세 낮기 때문에 조금 절세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냉정,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냉정하게 만약에 배우님께서는 난 이거 너희들한테 줄 생각이 전혀 없어. 이건 너희 엄마하고 내 거야. 우리가 알아서 이거를 팔든 현금화하든 그건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모님 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 집은 이 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 자본을 넘겨줄 거야라고 마음을 딱 먹으셨다 그러면 솔직히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세금 조금씩 절세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을 구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구사할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우선적인 전략을 좀.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이 세금 관련해서는 저는 세금 내시는 거를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님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보유세를 내고 예를 들어서 세금 내는 거를 저는 자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요. 세금 내는 거를 뭐라 할까? 내가 잘못해서 내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남들이 안 내는 게 나만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세금 내는 거, 아, 한국에서 종합부동산 내는 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부자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나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대신 내가 세금 내. 이렇게 자랑스럽.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그 세금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금에 대해서 당당하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저 당당해요. 멋지십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제가 복잡한 것을 네네. 물어본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런 세금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 깎아줬더라고요. 종부세 특히. 예. 예. 그러니까 고마운 나라네요. 종부세나 재산세가 많이 깎였죠. 예. 그러니까 나처럼 조금 내는 사람한테 그 정도를 깎아줬다면은 네. 강남의 부자나 이런 예. 분들은 몇 억대, 몇십억 대를 예. 깎아줬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 단위로 가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수펑크가 56조가 난 건데 그리고 그 나머지를 그걸 충당을 하려면은 누구한테서 충당을 할 거야? 유리지갑들한테 하는 수밖에 없거든. 근로소득세 비중만 올라갔어요. 제 민생경영에서 최근에 어떤 걸 주장하냐면 아니 집 없는 청년들은 원룸에서 살아도 60만 원, 70만 원 내기 때문에 그게 세금은 아니지만 1년에 무려 720만 원, 뭐 800만 원 내요. 월세로만. 근데 정말 집이 두 채, 세 채도 있고 뭐 호화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1인당 몇 천만 원 깎아줘 버린 거예요.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세금을 걷어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보조해야지 이 청년들도 좀 힘이 나고 결혼 생각도 하고 소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데 예, 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이 시동 TV죠. 네. 이런 데서 정말 잘 알려져서 예.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두 분이 열심히 맞습니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맞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빨리 누르고 10만명 돌파했고요. 네네네. 광진의 복도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 8시에 네. 네. 틀어놓고 웰컴 투 블루전 틀어놓고 시동의 키 듣고 네. 그리고 책 보고 이런 있었나? 책을 만권 지금 팔렸고 벌써 임세는 식당도 좀 구독해 주시죠. 그렇죠. 아니 하여튼 아픈 손가락이야.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네네. 이 박시동, 이광수, 임세는 세 분이 제 형은 아니 다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대기업 증권회사 출신들이에요. 이것도 다 미래 에셋으로 그렇죠, 그렇죠. 미래 에셋이요. 미래 에셋으로 다 이렇게 했었어요. 대우증권 미래 에셋, LG건설 미래 에셋, 금투협회 사모님 미래 에셋. 완전히. 근데 미래 에셋. 미래 에셋 썩? 좀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착한 일꾼들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종부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경제 채널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2022년에 종부세를 몇 명이 냈냐? 2022년에 120만 명이 냈어요. 네. 근데 2023년에 41만 명이 냅니다. 무려 79만 명. 조금 못해서 80만 명이 종부세를 내시던 분이 안 내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납부 세액은 3조 3천억 정도 나라에서 걷던 거를 작년에 1조 5천억 거두면서 예, 2조를 깎아준 예, 무려 거의 야. 2조 정도의 세수 결손을 예, 종부세를 통해서 예, 냈고요. 특히 종부세 내시던 분이 적게 낸 것도 있습니다만 예. 또 내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내시던 분들 중에서 종부세 빠지는 분이 방금 제가 80만 명 정도 된 거고 내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적게 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혜택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내던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확실하게 갔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상위 50억 원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특히 4억 7천 정도를 평균 내시다가 2억 3천으로 무려 2억 4천 정도의 감세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나 종부세 한 800만 원 냈는데 한 400만 원 됐어. 야 이거 우리 애들 등록금 정도는 벌었다. 이렇게 기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큰 부자들은 억 단위 이상의 종부세 세수를 예, 감액해주는 효과가 났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약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를 나라에서 깎아주는 1차로 공시지가 자체를 낮췄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공시지가를 낮춘 걸 다시 곱하기 하고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낮췄어요. 그것도 낮췄죠. 그리고 1주택자 세율도 낮춰주고 2주택자의 중과자던 걸 또 낮춰줬고 3주택자도 또 2주택자만큼 낮춰줬고 해서 1, 2, 3, 4를 다 하면서 재산세, 종부세 관련해서 작년에 막대한 감세가 일어났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말씀 주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타부시할 필요가 없이 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네. 명이 이번에 냈다. 그러면 예전에 100만 명이 냈다. 종부세를. 근데 그 사람을 깎아줬어요. 100만 명이라고 치면은 네. 4인 가족으로 치면 400만이에요. 네. 네. 400만이 그 양반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영향 안에 예, 있는 거죠. 예. 400만이 우리 그 투표를 하는 인구가 꼭 얼마인데요. 그 중에서 400만, 500만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거기는 민주당을 안 찍는다라고 하면은 네. 대단히 큰 문제예요. 예. 특히 지선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분들은 분명히 가서 찍거든요. 예. 그 민주당이 이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 이분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두 분의 역할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치인들이나 특히 민주당에서 원칙과 그러니까 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뭐 세율로 들어가고 뭐 1주택자로 들어가면요 사실 끝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더 깎아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얘기를 해라.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진보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의 역할은 뭔지. 아까처럼 배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세금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누군가 안 내면 누군가 더 내게 되는데 그런 형평성과 공정성의 예.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너무 세밀하게 가서 뭐 1주택자 좀 깎아주고 이러면 이제는 그렇게 가면 사실 저는 더 어렵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생각 요새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강남에 있는 뭐 서초구인가 강남구에 있는 비싼 아파트, 그 네. 평당 1억 원 이상 하는 아파트인데요. 그 한 3천 세대 정도 있는 얘기만 하면 딱 아는 아파트인데
좀 너무 좀 이게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아파트 내에 서로 그 아파트 내에 사는 사람들끼리 맞선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을 내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평당 1억 클럽이네. 평당 1억이 넘는데 평당 1억 클럽 미팅 모임. 네. 와. 그런데 막 그 뭐를 40평이 막 60억 하고 막 이런 데인데 30만 원을 내면 이제 맞선 프로가 있는데 그 아파트 사는 자녀들만끼리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여기서 어쨌든 여긴 검증된 데가 아니냐. 초중고 다 여기서 나와서 여기 사니까 어쨌든 뭐 재산이든 학력이든 검증이 돼서 우리끼리 만나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그걸 보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물론 인간이 본성이 내가 좀 특별해지고 싶고 뭐 돈 많아서 약간 좀 과시하고 싶은 건 있겠지만 저는 좀 거기 사는 건 좀 죄송하지만 너무 천박한 자본주의의 한 면을 봤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비싼 소위 말하는 비싼 뭐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잘나서 비싼 아파트 사는데 뭐? 라고 생각을 물론 그렇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본을 보면요. 그 아파트가 왜 비싼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지하철역 있겠죠? 요지에 있겠죠? 도로 잘 깔려 있겠죠? 환경 좋겠죠? 그거 다 어디서 한 건가요? 국가에서 한 겁니다. 맞아요. 국가, 국민 세금. 아니 그 역사를 보면요. 네. 그 아파트들의 초창기는 뭐냐면 다 주공 아파트였거든요. 네, 주공은 뭐냐면 국가적인 땅에다가 예산으로 만들어서 아파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은요. 한강을 메워서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산을 그렇죠. 통해서 사실 개인적인 부를 간 건데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는 완전 공적 개발이잖아요. 공적 자금이 투여되거든요. 네. 혼자 돈, 자기 돈을 한 게 재건축은 물론 조합원들 부담금을 하지만 그 재개발은 또 다르고 또 재건축도 규제 완화해주고 사실은 대규모 재단지 하면 뭐 교육이라든지 다 연동을 해주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가 상당히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혜택 받았으니까 우리도 종부세 좀 내자. 그래서 좀 서민들 돕고 좀 돕자. 근데 지방 종부세는 또 100% 국세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국가는 다 지방 정부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방 정부에서 그걸로 복지도 하고 열악한 서민들의 삶도 개선하는데 쓰는데 그걸 깎아버리니까 훨씬 더 지금 복지가 깎인 거죠 전체적으로. 네, 저는 네. 이광수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초창기에 말씀해 주셨고 아주 그 알아듣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주신 거 스웨덴인가요? 그 레드불 오스트리아. 아, 그거 말고 택시. 아 택시. 택시 마을버스 뭐 얘기하시면서 공공 얘기하시면서 공공의 역할. 이광수 대표님이 예를 들어주신 게 이거예요. 우리는 뭐 차 살려고 벤츠 살려고 BMW 살려고 더 좋은 차 살려고 안달복달 하는데 직접 가보신 이런 어느 나라는 그런 게 덜하더라. 왜냐? 차를 살 필요가 없어. 공공운송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수요가 공공이 벤츠예요? 그렇습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세태에 그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은 끝도 없어요.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끝도 없어요. 바닷물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예. 재건축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단지예요. 수영장을 만듭니다. 수영장 만들고 그게 사실 예를 들어서 막 제일 위에다가 수영장 만들고 맞아. 호텔처럼요. 네. 골프장 근데 만들더라고요. 만약에 공공의 수영장이 너무 훌륭해. 그러면 되게 싸요. 그러면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단지에 꼭 수영장이 있어 욕심내지 않을 테고. 그렇죠. 그럼 뭔가 여유가 생기고. 예. 그러면 싸게 재건축도 할 수가. 요즘 막 재건축 아파트들이 공사비 올란다고 하는데 전부 다 그거 아니 재건축 아파트에 수영장 만들고 사우나 그렇게 잘 만들고 그럼 어떻게 공사비가 안 오릅니까? 캠핑장도 예. 있는데 있더라고요. 와 캠핑장. 아 네. 아파트 단지네. 네. 단지 안에 뭐 건수대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종 배우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리면서 사실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진짜 민감한 주제를 주신 네. 건데요. 이 프레임이 종부세, 금투세 등등등에서 앞으로 계속 같은 프레임으로 들어갈 맞아요. 건데, 야 우리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국가가 나서서 왜 이렇게 세금 떼어먹는 거야? 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그런 쪽 세력을 이용해서 계속 감세를 해가면서 표를 가져가는 맞아요. 이 정치 세력이 하나 있는데. 국가를 좀 더 생각한다는 민주당이나 이쪽 야권에서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박찬대 원내 대표가 시작하자마자 말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저희는 그러면 뭐 공공기업 방안 저 뭐지 그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죠. 환수금 조금 낮춰줄게요. 뭐 종부세 조금 올려줄게요. 1주택자는 좀 낮춰줄게요.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저쪽 프레임이고요. 맞아요. 끝도 없고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움도 안 됩니다. 아예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예. 저희 경제구조대 세 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게 아니라 잠실일 때는 수영장이 없어요. YMCA 수영장 하나 있는데 그것도 네. 5단지에서 없어져 버려. 네. 그러니까 5단지 재건축할 때 수영장 넣겠다는 거 자기네들끼리. 근데 공공수영장이 지천에 있다. 공공도서관이 지천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 부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공공아파트 그 또 우리가 주택 문제에 대해서 투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주택 정책이 여기가 들어가 줘야 그렇죠. 이런 그 밑도 끝도 없는 부동산 왕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컷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서 판을 바꾸자 이런 것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가 저희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공공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부동산과 교육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도 학교에 가보면 애들이 다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공공의 질이 떨어지니까 대치도 학원이 뜨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공의 사교육비 엄청 폭등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든 게 뭐냐면 과격한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일타 강사들을요 EBS에 딱 세워라.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이거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굳이 학원 안 가고. 그런데 뭐 비밀과외하고 대치동 가고 이런 맞아요. 순간 계속 경쟁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이게 부동산과 교육이 가장 큰 문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네. 저 아들이 그 학교 다니잖아요. 학원에서 이거 안 배웠니? 이런데요. 그러니까. 아 근데 애가 있어요? 왜 이럽니까? 어머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는 뭐야? 댓글이 그렇게 달리더라고. 인생 소장님이 애 있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 뭐, 결혼했어요? 애 있어요? 심지어 5학년 1학년입니다. 제가 네. 지금 그 은평 뉴타운에 살고 예, 있는데 그때 네. 이제 돌아가신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네. 그, 같이 예, SH 그룹인 아 SH에서 네, 네, 네. 서울 도시 예, 예. 거기서 만든 건데 그때 이제 전혀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맞습니다. 완전히 암흑천지였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살면은 뭐 2년을 살면은 이제 그걸 다시 분양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미리 살아보기를 예. 준 거예요. 근데 미리 살아보기 2년을 했는데 2년을 살고 나서 그냥 나가려고 하면은 위약금을 내야 돼.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네. 누가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다가 박 시장님이 그때 이제 거기 관사 서울시장 관사를 그 아파트 단지 내 꾸미고 맞아요. 좀 사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나가시면서 이거 2년을 그냥 연장해주고 그걸 깎아줘야 되나 이렇게 혼잣말을 했는데 그걸 신문기자가 썼대요. 네. 아 이렇게 안 된다.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4년을 미리 살아보고 그 집을 저는 샀어요. 네네.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한 단지 내 뭐 24평도 있고요. 네. 21평도 있고요. 네. 32평도 있고 34평형도 있고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나? 뭐 어쨌든 뭐 그런 평형수가 52평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다양하죠. 네. 다양하게. 네. 그래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아이들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골고루 그냥 받는 거예요. 아까 임세훈 씨가 얘기한 네. 그러니까 뭐 60억 지들끼리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애시당초 방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대한민국에서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1등부터 60등의 다 스펙트럼이 넓었고 네, 맞아요. 다 공부만 하지 않았어요. 네. 다른 꿈도 갖고 맞아요. 사실 이런 다양성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1등하고 30등이 두 문제 차이, 세 문제 차이, 다섯 번째 차이 계속 거기 러시하는 거야. 근데 어떤 다양성을 꿈꾸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맞아. 단지 내에서 각계 각층의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택시도 있고요 네. 소규모 그 트럭도 있고요 네. 벤츠도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해요 지하 네. 주차장에 네. 위는 이제 뭐 아이들 위험 때문에 차 못 네. 다니게 파킹 못 하게 하고 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을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그 안에 같은 단지 내 임대주택도 있어요 예. 진짜 소셜 믹스라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티 안 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한때 그 아이 때문에 딸을 낳고 이제 시어머니 댁 근처에서 잠깐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애를 봐주기 좀 힘드셔가지고 좀 이제 시어머니 댁 근처를 갔는데 그 아파트가
사실 서울시에서 지은 아파트예요. 굉장히 좋아요. 환경도 좋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공공에 해당이 안 돼서 그냥 일반 전세로 갔어요. 그냥 일반 분양된 전세로 그냥 전세로 갔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경비실이라거나 관리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지도가 있고 동마다 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평양별로? 뭔가 봤더니 초록색은 임대. 아, 녹색은 아, 그 뭐 파란색은 그냥 뭐지 시프트. 그다음에 뭐 일반 분양은 무슨 뭐 분홍색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티가 나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줄대로 딱 이 줄은 임대, 이 줄은 뭐 시프트. 아, 여기는 이 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1동은 그냥 일반 분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진짜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전혀. 너무 위화감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는요 심지어 바깥에 페인트 색깔이 달라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입구를 달리해버린 경우도 있고 페인트 색깔을 회색으로 해놨어요.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임대주택 주민들은 충격이다. 분양주택 이용을 못하게 길을 이용을 못하게 막 차단 나오고 벤치 다 벌어지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강동구에 대규모 시프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소셜 믹스인데 그 티가 안 나긴 하거든요.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공공연에 이렇게 중요한 게 20년 동안 쫓겨나지 않아요. 세입자가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가려고 하는 기본주택은 30년간 쫓겨난 그러면 굳이 집을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2030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20년이나 30년 내가 살 수 있으면 나중에 집값도 떨어졌을 때 사도 되니까. 근데 이게 경쟁률 막 100대 1 막 그래요. 다 밀려 있어요. 다 좋으니까. 근데 20년 임대 30년 주택은 진짜 살기 어렵지 않아요. 안 지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 더더욱 안 지어요. 예산을 깎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지만 미국 세가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들이 세금과 기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만 잘 살면 서민 중산층이 언제든 폭동도 일으킬 수도 있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아무도 안 사줘버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부자들 빌 게이츠 아버지 막 웨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 세금 더 내고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진짜로. 세금 갖고 그때 조지 부시가 이름 조지 부시잖아요. 모든 걸 조지 부시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나라 부시고 막 안 나오나 했다. 조지 부시. 난 조지 그만 부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광고를 했다니까요. 진짜 뉴욕타임즈에. 맞아요. 조지 부시는 중단하라. 감세 정책을.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지 서민 중산층을 도와줄 수가 있고 노동자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우리 물건을 사준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부자가 된다. 내가 더 큰 부자 되기 위해서도 난 세금 더 내야겠다. 굉장히 정교한 논리죠. 근데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말하면 부동산에서 아까 20, 30대 그리고 청년층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민간에 공해서 공급돼요. 그러니까 탐욕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전세 사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민간한테 내 동 팽개쳐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피 같은 보증금을 통해서 또 한 채 짓고 또 한 채 짓고 또 사고 이런 일들인데 지금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그런 말도 했던데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거 당한 거라는 식으로 장관이, 그렇죠. 그렇게 잘 몰라서 청년들과 세입자들이 덜렁덜렁해서 당했다. 맞습니다. 덜렁덜렁이라고 표현했었죠.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진짜. 우리 원종이 형 가슴 터질 일이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은 이렇게 내팽개치는데 부동산 PF 230조 원은 부재해주겠다. 건설회사나 시행사 230조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부신이 날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종부세 문제 진짜 민감한 걸 던져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다 자력갱생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왜 있고 사회가 왜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극단적으로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죠. 국가가 의료보험 관련해서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료 관련해서 이렇게 넓고 폭넓은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선을 조금 돌려보세요. 집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 공공서비스 받는 거 있으세요? 우리 아들, 딸, 우리가 생애 주기 속에서 내가 국가의 공공서비스 때문에 집 문제는 걱정 안 했어.
월세 올라갈까봐 쫓겨날까봐 걱정 안 했어. 남의 집은 올라가는데 우리 집은 벼락거지 될까봐 사회적으로 뒤처질까봐 걱정 안 했어. 이러고 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공공 영역이 침투하지 못한 영역이 네. 여기인데 네, 여러분 여기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이겨봐야지 이거 이런 싸움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이 월급 더 올려간다고 강남 60억 집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집도 세금 좀 깎아줘라. 야 강남 부자 깎아줬으니까 우리도 깎아줘라. 옆집 재산세 내렸으니까 우리 내려줘라. 이런 식의 싸움이 아니라 아예 공공이 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주목하고 예, 정치 세력들도 여기에 좀 포커스를 예, 맞추고 예. 근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안 됩니다. 좋습니다. 싱가포르 모델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네. 일단 쫓겨나지 않는다면 네. 자기 집을 꼭 가질 이유는 없어. 물론 자기 집을 꼭 가져야 될 분들도 저렴하게 저는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세금도 네.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내 책임이네. 그러면 빨리 대출해서 그렇죠. 집 사야겠네. 집 사라고.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몰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 동안 그래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고 뭔가 내 계획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특히 부동산에서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연극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기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요즘의 얘기들 하는 연극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IMF 때 이후부터 사람들의 관념이 완벽하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 지향보다 재물 지향형으로 완전히 바뀌고. 그러니까 재물을 지키려면 담을 쌓아야 되고 이웃과 그쵸. 담을 쌓고 그쵸, 그쵸. 소통을 안 하고 그쵸. 개인적으로 되고 네. 이기적으로 되고 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혼밥하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양산이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의 악순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앞서는 순간 사람들 간에 이렇게 끈끈한 어떤 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우리 뭐 학교 가서 MT나 이런 거 가면은 뭐 이렇게 안 좋은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한 잔 먹고 모래사장에서 예. 강변에서 뭐 무반주로 노래도 하고 예. 기타 치는 사람 있으면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데 지금은 반죽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안 하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과대표를 못 하죠. 축제 때 아이돌 가수를 누구를 섭외하느냐가 총학생 회장의 그렇죠. 능력이에요. 가장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더 큰 문제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 세대들이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문제들을 그런 것들은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엉뚱한 태극기 흔들지 말고 그런 관념부터 좀 회복하려고 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우님 예전에 모닥불 많이 부르셨군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여기까지 더 오래 하면 이게 컷당해요. 비바, 비바 저작권 때문에 컷당해서 그래요. 비바! 그만하세요! 안 해보셨나요? 노래는 딱 한마디 안쪽으로 끊어야 돼요. 아 그래요? 저작권 때문에 걸러, AI가 걸러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종부세 관련해서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저희도 알찬 토크 해봤고요. 또 다른 주제 하나만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다뤄볼 만한 얘기 있으신가요? 요즘에 궁금한데 정확한 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는 해. 그래서 대충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접근하는 거랑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몰라요. 라인 사태. 아 라인. 와 라인 사태 일타 강사 우리 박시동. 그러니까. 일타 강사 뭐 저 일타는 아닌데. 네. 어도부 사태 뉴진스. 어도. 아 죄송합니다. 어도부 사태. 네, 최고 전문가에서 라인 사태 최고 전문가로 네. 한 5분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옷도 라인 색깔 입으셨나요? 옷도 네이버 라인. 오늘 맞췄네 네이버 라인. 네. 그 저거 옛날에 유행했던 폴로인데 저거 옷은 그렇죠, 비싼 건데. 네. 그러니까 막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가끔씩 하시기도 하셨을 테고 그래서 네. 중복을 짧게. 피하기 그렇죠. 위해서 진짜로 외국에 있으면서 부모 없는 자식
그거를 네. 당하는 건가요 지금? 네.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건가요? 창탈하고 주식 매각으로 하는 거니까 엄청난 노하우와 기술과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가치 이윤 이런 거 다 뺏기는 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네. 모든 나라나 정부들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걸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뺏고 싶은. 네, 왜냐면 왜 안 하냐면. 그러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노골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한국은 제가 볼 때 비즈니스 사고로 무시해도 되겠다. 이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하니까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 유력적인 경제 주간지에 이 이슈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하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일본은 뭐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니까 우리만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전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나라는 마음씨 좋은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고 바보 기다리 아저씨야. 아니 그냥 호구라고 보면 글로벌 호구. 그렇죠. 네. 완전 우리한테 기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격을 막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가격 올리면 안 사주니까. 그게 바로 시장 경제고. 그게 바로 기업을 이루고 투자를 하는 기본적인 암묵적인 합의란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에 외국 사람들 대한민국에 투자를 했는데 공장을 지었는데 빼앗긴 나중에 10년 후에 빼앗아요.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라고 안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예전에 우리가 막 중국 시장이 막 활황일 때 네. 중국에서 뭘 하면은 돈을 못 가져온다. 사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다못해 이제 미용 기술 이런 거 우리 저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국에서 분장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진출했어요. 네네. 헤어샵이나 네. 뭐 이런 거 미용샵을 하던 분들이 상해 가가지고 그걸 하면은 대박 난대.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가. 네.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커트 기술, 스트레이트 파마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뭐 다 하죠. 그러면 이제 인건비 때문에 한국의 그 조수들을 안 데리고 가고 현장에서 쓰잖아요. 채용을 해가지고 네네. 그 친구들이 대충 기술을 익히면은 내쫓는데.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그래서 그런데 돈을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벌은 돈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난망하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당연히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유출이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의 가장 큰 공장이 중국에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게 다 개방됐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중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경제가 잘 된다는 걸 알고 모두 다 투자를 하니까 그게 방향성이란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 그걸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그 여러 문제가 일단 있는데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한일 투자 협정 우리가 맺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한일 투자 협정이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투자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술인 탈취나 그런 공장 탈취나 이런 거 할까봐 지들이 두려워서 그걸 맺은 게 한일 투자 협정인데 오히려 우리가 반대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일본은 플랫폼 시장이 그동안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어디 공문서 뭐 있지 옛날에 코로나 주사 맞으러 팩스 보내야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런 그 SNS 뭐 카톡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 라인 진출해서 지금 사실상 전 국민으로 약간 카톡해라가 이제 카톡해라가 그냥 라인해라가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갖고 싶고 탐나겠죠. 왜냐하면 거기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그 개인정보 들어가 있는 게 사실 큰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뭐 보안, 안보에 대해 큰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뺏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걸 이제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그 직원들, 2,500명 정도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들의 그 고용이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이 오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일본 소속되면 사실 여기는 우리가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삽질되고 하는 데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가 사실 그게 기술이잖아요.
기술 탈취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 2,500명은 우리나라의 네이버에서 네. 일하시던 네, 맞아요. 네. 기술자들. 그분들, 네. 그분들이 가버리면 이게 사실 그 기술 개발자들을 뺏기는 건데. 네, 이제 정리의 신. 네, 정리의 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모든 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건데 이제 조금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 13년 전에 일본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맨바닥에서 헤딩한다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약적인 성공을 이뤄서 굉장히 특별하게 성공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뉴욕과 도쿄의 동시 상장을 이뤄냈습니다. 네이버 라인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너 필요 없어. 우리 기술로 충분해. 그래서 상장까지 이뤄낼 정도로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1차적으로 네이버는 선택의 기로가 찾아옵니다. 우대로 쭉 갈 건가? 아니면 사실은 한 사회를 제도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기득권, 행정권, 국가 여기하고 협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기까지가 이제 자력으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플랫폼 사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혜 사업이고 그래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하고 50대 50으로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50대 50으로 양보를 하는데 네이버가 50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는 42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자회사가 7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같은 너하고 나하고 50인데 내가 7은 내 동생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1, 2 아니고 1,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너는 1등이 맞아 라고 해서 소프트뱅크 50을 양보해주고 이 사회도 네가 과반수 다 해 이렇게 양보하고 다만 기술적인 것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딜이 된 겁니다. 그때 50을 띄워줄 때도 자본적으로 더하기 빼기해서 띄워준 게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맞추면 네이버가 손해를 많이 봐준 겁니다. 대신 현지화 또는 네가 일본 시장에서 야, 이거 한국 회사 아니야? 이렇게 공격 올 때 아닌데요. 소프트뱅크도 자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막을 쳐줘. 방어막을. 너랑 나랑 그 정도로 신사협정을 맺자. 이렇게 악수를 딱 하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전화도 안 터지고 팩스도 안 터지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 라인이 그때 혁혁한 사회 안전망의 지위를 보여줬어요. 지진 났는데 라인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극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 사회가 무너졌을 때나 재난이 났을 때 이걸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이야? 이거는 안 되지 라고 해서 욕심을 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 일본 구구는 일본 내 이런 자본주의 아, 그리고 자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조차도 구구적 시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반대적으로 한번 우리 방송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딴 데 가서는 제가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일본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기관 산업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일 관계의 입장에서 자본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게 엄청난 키예요.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 그것만 보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역으로 생각. 역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예, 일본의 뭐 일본 영토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우리의 칼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만 생각해도 괜찮은데. 지들이 뭘 한다고 자본 관련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하고 네이버가 팔면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네이버가 많은 부분에서 자본적으로는 양보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일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네이버도 당황한 거예요. 근데 한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번에 파는 게 그래서 뭐 적절한 이익을 받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높은 값을 받으려면 예? 우리가 팔기 싫을 우리가 팔고 싶다라는 약세를 보이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정부가 방어막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지켜줘야 협상도 대등하게 되고 높은 값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정부가 일본 편에 있고 앉은 자리에서 뺏겨도 그만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도대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 부모 없는 고아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협상을 하려고 해도 지렛대를 안 놔주니까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고 결정적인 문제는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만든 회사는 A홀딩스고요. 그건 지주회사라 사업을 안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라인야오가 사업하는 회사고 여기에 지분을 지금 50대 50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를 관련해서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문제는 라인 야후 밑에 있는 계열사 중에 한국 계열사들이 많아요.
그게 2,500명, 1,700명이라는 얘기인데 저 상단에 있는 지분 딱 먹으면 저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지분까지 전부 다 이쪽 연결 회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본적으로 보면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7개에서 8개 회사가 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 숨겨져 있는데 노조가 그걸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까지 넘어갑니다. 우리 일본 회사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 애들이 자르겠죠. 이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일파만파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사실 일본 그렇죠. 역사를이라도 잡던가 뭐 가서 들어 눕든가라도 해야지 왜 이렇게 손 넣고 있고 무슨 이게 반일 문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답답하네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서 김어준 총수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용산 대통령실 안에 일본 간첩이 있다라고 언급한 사람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풍자를 넘어서서 확신을 갖고 있는 김원 총수는 진짜 그렇게 하잖아. 이거 스파이 있어. 예, 이게 왜냐하면 행정 1차 행정지도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3월달에 나왔는데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국정원 지부 중에서 4대 지부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일본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극우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자민당 내 인터넷 TF팀에서 이걸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두드려 맞을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고요. 우리가 행정지도 끝나고 맞아. 4월 1일날 답변서를 냈는데 답변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4월 16일에 바로 2차 행정지도가 나왔거든요. 답변서 들을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예, 줄줄 쭉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이버랑 지금까지 물밑 교섭을 하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한계에 다다랐어. 그래서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이버는 이 협상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진도가 빨라지고 있고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지렛대 삼는 것보다 압박이 너무 세게 오니까 그쪽에서 흘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일본 편에서 얘기가 흘러가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고 네이버가 살다 살다 안 되니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력 차원에서 이제 좀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흘러나와서 오늘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 그럼 확실하다. 막 지금 2시간이 흘렀는데도 네. 지루하지 마나 지금 네. 아, 애청자는 지금 시동기 1000명 넘게 들어오고 오히려 더 들어오고 계셔 네. 지금 막 안녕 TV도 500명 전 배고픈데요. 아니 배고프죠. 지역 경제도 살리긴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시동평론가님 너무 궁금한 네. 것이어가지고 네. 물어봤는데 아이고 아우 답답하네 진짜 네. 이렇게 할수록 짜증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네이버가 행정지도 내용이 7월 1일까지 자본관계를 검토해서 보고하라라고 한 건데 7월 1일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 즉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에 매각 계획은 없다라고 네이버가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정부 지금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여기까지 돼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일단락이 된 게 아닙니다. 소프트뱅크 쪽에 일본 총무성의 압력은 뭐냐면 이번에 못 가져오면 이번에 네이버 지분 못 가져오잖아. 그러면 네가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일본 내 자회사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와우. 총무성은 소프트뱅크에 목을 쥐고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확실히 갖고 와. 못 갖고 오면 너도 나한테 혼나? 라고 하는 압력이 계속 살아있고요. 소프트뱅크도 이참에 예, 이참에 어느 정도 가져오고 싶다. 그리고 네이버도 밀리면 팝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금액 문제만 남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판다고 마음먹으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모든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 7월 1일 이후로 일단 시간만 벌어졌다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적극 나서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우리 당선자들 우리 초격신당 이혜민 당선자들 지금 나서는 것 같고요. 좀 이 문제는 아주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아, 이거 국민도 나서야 돼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메일 보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의 TSMC가 대표님 그 말씀해 주세요. 직접 그 활동을 하시는 걸로 대만의 TSMC가 일본에 11조 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건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일본 기업들하고 같이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TSMC에 그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데 네. 제가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와우, 역시. 니네도 뺏길 수 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뭐 경제 계속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경각심이 일어나고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죠. 아까 제가 처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부들이 그런 욕심을 내지만 안 하는 이유가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당해서 투자 안 할까 봐. 근데 거기까지 이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개인들도.
박시동 네. 소장님이나 뭐 이광수 소장님께서 그럼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고문을 뭐 네. 미국 뉴욕타임즈나 네. 이런 데다가 너무 좋고요. 기고문을 자꾸 보내는 거죠. 너무 좋고요. 네. 현재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있는 라인 사태의 전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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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뉴욕타임즈 한국 지국장하고 제디 잘하는데 한번 기고를 치자.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실어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네. 자꾸 윤석열 정부 니네 왜 안 하고 있어? 안 들으니까. 네. 우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 정도 노선은 무정부지라고 이미 판명났잖아. 아나키즘이잖아요. 아 거기까지가. 예, 그다음에 아노미즘, 무규범주의, 아, 규범이 없어. 예, 예. 다 그러니까 판이야. 우리끼리. 우리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밌게 해요. 맞습니다. 아 근데 배우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확대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반대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이 경권 우리가 한국 정권이 경권 내놔 그래서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죠. 그러니까 아, 일본 구세력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총무성에서 그런 얘기 할 때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그래? 그럼 우리도 카드가 있지 라고 할 때 우리 정부는 카드가 없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서요 노동 문제나 여기에 걸려있는 회사가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뭐 회계 문제 여기에 걸려있는 회사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안부 분들이나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께서 우리의 대법원을 통해서 배상 판결을 이미 받아냈고 그렇죠. 강제 집행 관련해서도 2차 판결을 또 받아냈는데 이 정부가 지금 그걸 집행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카드 하나 슬쩍 던지면 일본 정부는 그구한테 작살 나요. 일본 정치적으로. 야, 너 그걸 못 막았어? 윤석열하고 그렇게 친하더니 그걸 못 막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 카드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카드도 안 쓰고 있다. 그 카드 뒀다 뭐 할 건데.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전범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에 현재 자산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에서 돈 달라고 안 주면 경매처분 하잖아요. 강제처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60%도 팔리고 살팔리면 어쨌든 우리가 제일 먼저 먹는 거 아닙니까. 100% 먹든 네. 80% 먹든. 그렇게 할 수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자산이 있는데 한국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에? 뭐 이럴 것 같은데. 일본이 이러고 있잖아, 일본이. 귀신한 친구 일본이라고 있잖아. 일본님은 자유를 향하는 사람이, 자본주의를 향하는 사람이 지금 강제로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아, 열어보는데. 열어볼래요? 네. 기업에게 경영 자유를 준다면서요. 기업 열심히 하게. 네. 업선 1호로. 토요일 저녁 8시 넘어서 네. 이원종 배우님이 쏘아올린 작은 곡. 라인 두 단어 때문에 저희가 지금 뚜껑이 확실히 올렸어요. 특히 우리 여러분 시동기님은 친입한 보면 저분이 이성을 잃어요. 근데도 경제 문제는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러 보면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천재예요. 근데 그 록 우리 저기 기억노 콘서트 이후에 네. 식당에 갔는데 10대 20대도 있었거든요. 아, 그 얘기 그만하고 근데 그분들이 시동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진짜 며칠째 네. 근데 이광수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거 알아보더라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안진걸TV도 안다 그랬습니다. 아, 네, 결국은 아니, 근데 결국은 본인 자라 임세윤수 임세윤 식당 만세. 근데 진짜로 제가 저희 이제 두뇌가 좌뇌 우뇌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한쪽 뇌는 거의 안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동그라미가 세 개가 넘으면은 실수할까 봐 늘 일시패 이걸 세요. 그 콤마 찍는 걸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일자부터 하고 어디에다 콤마 찍는지 이렇게 하시죠. 네. 저희는 거꾸로 써가야 돼요. 네. 일시패 점만 이렇게 콤마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분이 박시동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사실입니다. 진짜로.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네. 간단한 설명이라도 네. 그거 딱 얘기를 해주면은 네. 아. 네. 오, 이게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분들 네. 저 주변에 있는 네. 계신 분들한테 이 텔레비 좀 많이 보라고 시동, 이 TV 시동 TV 시동 텔레비. 근데 박시동 그 대표가 진짜 대단한 게 또 뭐냐면 매술을 마시면서. 근데 직격을 세운 다음에 절제를 하고 뉴스공장 대본을 만들러 가더라고요. 네. 네. 뉴스공장에 지금
일주일에 5번 출연하는 사람 딱 두 명 있어요. 김어준, 갓지은 기자님. 네 번, 그 다음에 2인자가 박시동. 아,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얘기해 드릴까요? 3인자가 3인자가 난진거리랍니다. 네, 저희 들치는 애. 아. 결국 저 이러려고 나온 거예요. 예. 지금 네 번. 아니, 시동.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시동 예, 걸었어, 예, 시동 예. 걸어 임세훈 소장님. 네. 예. 이원종 배우님이 후원회장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대배우님이시잖아요. 그럼요. 배우님 작품 중에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마무리하죠, 부드럽게. 야인시대. 오. 그마저. 봤어요, 그마저. 네. 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하는 거, 불로촌으로 하세요. 아, 모르면 혼내만 했거든? 후원회장도 모르고. 아, 또요? 그 음식 만들고 하시잖아요, 사모님이랑.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타머지, 아, 또 기억이 또 뭐가 있더라? 영화 뭐였던데? 예. 아무튼 나 이 예, 네, 정도로 안 하면 돼. 예, 지금 저희가 시작한 예, 토요일 이 시간 사실은 이, 저 공중파 우리는 저희 유재석과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같은 예. 시간이거든요. 재석이가 좀 양보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동시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쭉 댓글 쭉 올려주세요. 좋은 아, 댓글 많이 네. 왔어요. 네. 제가 아, 중간중간에 봤는데 이현정 배우님 남원에서 배웠습니다. 아, 노래 아주 잘하시고 잘생기면 보너스. 와우. 예, 그다음에 뭐? 아 얼마 전까지 남원에서 남원 뭐 홍보대사도 홍보대사인데 예. 춘향제 홍보대사 춘향제 예.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남원시 홍보대사인데 아, 남원시 홍보대사인가요? 이번에 이제 94회 춘향제를 끝냈습니다. 네. 이제 내년이면 95회예요. 예. 1931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오래된 가장 오래된 축제인데. 6.25 동란 때도 축제는 했습니다. 아~ 4.19 때도 했어요. 아~ 어, 그런 축제인데 하여튼 그 와가지고 뭐 노래 한마디 하라고 해서 무반주로 했는데 그걸 들으셨다. 아, 현장에 계셨던 분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남은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 소리의 고장 남은을 정말 좋아합니다. 남은 참 좋죠. 춘향, 춘향이도 뽑죠? 네, 마, 예. 맞아요. 예. 외국 분들도 같이 경합한다. 예, 글로벌로 했는데 네. 제가 맞췄어요 이번에. 와, 아, 춘향 19번 19번 참가자 19번 상해에서 16년 살았던 분이 아, 이번에 미스 춘향으로 됐어요. 아.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나올 때부터 저분이다. 아. 맞췄습니다. 그거 잘 맞추면 주식 투자도 잘 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미인 대우하고 주식 투자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평생 주식을 사본 적이 없어.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몰라요. 그래서 한번 임세훈 소장한테 지도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미래 에세. 미스 춘향은 배우 증권 출신. 미스 춘향은 유부녀 안 됩니까? 어, 아 미스잖아요. 아. 아니 이런 아니, 거 지금, 이거 불합리합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미세스 춘향도 미세스 춘향은 네네. 유부녀도 춘향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볼게요. 예. 고려 불안전 거기까지 갑니다 지금. 거기까지 좋은 댓글 많이 올려주는데 제가 쭉 봤는데 예 이원종 배우님 탤런트 상입니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 TVN 예능 배우 학교에서 아 이거 참 울림이 컸어요. 박신영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박신영 배우님이 약간 선생님으로 나왔는데 배우는 학생으로 나오셨어요. 맞아요. 아니 그럼 대배우가 왜 나오셨어? 그랬더니 배움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도 배우로 나왔다 해서 굉장히 울림이 컸거든요. 네. 그것도 보고 계신 분이 계셨고 이현정 배우님 말 잘하네. 어쩜 저렇게 속속속 귀에 들리네요. 네. 선화 후원해 주신 분들 저희가 다 일일이 감사드리고 선화송님 감사드리고 일본에서도 후원이 왔고요. 와. 외국에서 후원이 많이 왔고요. 솔직하고 거침없으신 예. 아까 따님한테 증여 안 한다고 하니까 댓글 따님 따님 경악 중 실시간으로 보던 따님 경악 중 가만있어 봐 따님 따님 쓰신 거니까 형님 원종형님 그래도 그건 좀 따님을 따님 친구인 줄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예 좋은 댓글 많이 올려주셨는데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긴 방송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갈지, 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원종 배우님이 정말 말씀이 입담이 참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재밌게 들었는데 끝으로 이제 소감 한 말씀 예 제가 뭐 이렇게 안진걸이라는 사람 임세은 뭐 우리 아픈 손가락 그리고 이제 우리 광수 생각하는 광수랑 이름이 똑같은 이광수 선생 박시동 선생 이런 분들이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다른 자리는 몰라도 이런 얘기로 공중파에 나오라고 해도 저는 안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자리만큼은 꼭 나오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불로촌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배우나 뭐 연예인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정치에 조금 참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뭐 얘기를 하고 그런데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누구나 다 정치 안에 예, 살 수밖에 없고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조금 더 올바른 쪽으로 앞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앞을 쓸어주는 것도 꽤 괜찮다. 그리고 이제 쉰을 제가 넘어섰는데 쉰을 넘어서면서 아이들이 다 커가고 그러는데 아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잘 삽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님보다 잘 살았습니다. 저희 두 딸은 저보다 잘 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희박해요. 예. 네,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맞습니다.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난 아이들, 내 손자들은 손자 손녀가 우리 딸보다 저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을 갖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또래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그래도 고쳐 쓰든 뭐 하든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어내고 조금 잘못하면 혼도 내고 그러면서 좀 고쳐 써야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가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손가락으로 그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 때 같이 촛불을 들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노래도 하고 네. 네. 그 조금 손해보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저분들이 저한테 약간 뭐 좀 약간의 분리 혹시 준다면은 전 다 이해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네. 저러시니 네. 이재명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님이 이원정 배우님, 이경 배우님이에요. 유세장도 세 번씩 갔더라고 각각. 근데 뭐 어쨌든 그 개인을 그렇게 뭐 좋아하고 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경제도 좋지만은 당연히 우리 세대는 통일을 얘기해야 되는 때예요. 아, 맞습니다. 만약에 네. 만약에 네. 우리가 정권을 안 잃고 있었다면은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네. 박시동은 지금 어디 평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렇죠. 이광수는 어디 가가지고 그렇죠. 저 이렇게 북한의 부동산을 네. 총괄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는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을 어디 예. 공사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서 뭘 하고 이럴 겁니다. 중국에 맞습니다. 누군가가 그렇죠. 가가지고 맞습니다. 그 시장을 개척하고 네. 있고 동남아에서 일본을 좀 더 몰아내고 우리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가 가가지고 네. 더 많이 팔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는 금강산뿐만이 아니고 백두산도 이쪽에서 올라가야 멋있거든요. 맞습니다. 백두산을 개마고에서 백두산 올라갔어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막혀요. 옛날 네. 딱 한 번 2004년도에 열렸거든요. 아니 김정은이가 그 말 타고 올라가던데 네. 우리 말 타고 한번 가보자고. 그럼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방송 못 끝내 오늘 못 끝내. 뭘 이런 얘기를 네,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은 성급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다져서 통일 얘기도 하고 그래야 돼. 너무 좋습니다. 예. 옛날에 인생 소장님이 아이들하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파리까지 가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말 그렇게 될 뻔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여러분 통안의 눈물을 우리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 정신 차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진짜 네. 아까 우리 지금 일본 라인 얘기하면서 일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든 계속 왕래가 가능하게 돼서 정말 길이 뚫리면 일본은 더 고립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왜 이 이원종 배우님이 우리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대 배우님이신지 박수. 감동이 감동. 최고 최고. 네,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의식 네. 또 미래까지 걱정하시는 네. 그런 참 예술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예, 오랜만에 오신 임세현 소장님도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예. 예, 아픈 손가락. 예. 아 근데 진짜 그 사실 후원회장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정치인 혹은 정치 신인에게 그 본인의 신념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되게 귀찮아요.
막 이것저것 막 주셔야 돼. 도장도 주셔야 돼. 엄청 많더라고요. 네, 뭐 이것저것 인감증명서 막 엄청 제가 괴롭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뜻 후원회장까지 해주시고 특히 또 제 북콘서트에 오셔가지고 또 미친이 또 이렇게 많은 관객들 그 저희 주민들한테 좀 후원 많이 해주세요. 많이 도와주셔서까지 얘기까지 해주셔서 그것마저 감사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잘 됐으면은 더 잘 뭐 그 은혜를 갚는 길이었을 텐데 어떻게든 이렇게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어제 엊그제까지 만났을 때 내 아픈 손가락이고 내가 우리 세은이는 잘 될 때까지 끝까지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연기로만 감동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과 이런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원종 배우님이십니다. 눈물 날라 그랬어요. 눈물 날라. 오늘 또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주셨고 방금 또 벌거벗은 임금님도 또 후원 주셨고요. 저희 시동이키 경제구조대로 후원 주시는 거 전부 다 모아서 기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댓글로도 슈퍼챗 후원 부탁드리고요. 한마디 할게요. 임세훈, 우리 안진영TV 애청자 님들도 시동이 봐서 끝나기 전에 슈퍼챗 좀 쏴주십시오. 오늘 시동이키 너무 방송 소중합니다. 이 실물을 PD님하고 시동님하고 두 분이서 다 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네네네. 아니 그리고 뭐 500명 들어 계시니까 슈퍼챗 그런 거 들어오면 갖다가 써요. 가지세요. 기부 좀 하세요. 자 그리고 임세훈 TV 이름이 임세훈 TV예요. 임세훈 식당 TV예요. 임세훈 식당 TV입니다. 임세훈 식당 TV, 임세훈 식당 TV도 많이 가서 구독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날씨도 참 좋고 뜻깊은 5.18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늘 하던 대로 지역경제 자영업 경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경제구조대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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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